전국 전무상식 체크. 자, 스테이지 1. 리코더. 리코더가 뭐야? 눌러보세요. 리코더. 자, 전국 전무상식 퀴즈 1인용 게임입니다. 자, 리코더 누르시고요. 리코더? 리코더의 신은 어느 손가락? 자, 결정하시겠습니까? 나. 자, 아, 맞췄습니다. 뭐야? 이거야? 전국 전무상식. 자, 넘어가고. 자, 다 받아봤지? 이런 걸 읽어야죠. 아, 리코더 수업 초등학교 때 다 받아봤지? 치, 도는 뭘까요? 저 몰라요, 사실. 제가 만약 이거였으면 못 맞췄어요. 아, 진짜? 도가 그 아래 거를 막는 거야. 아, 위에 건 떼고. 예. 리코더. 아, 회. 회야? 먹는 회계, 회계겠죠? 예. 스시. 가장 비싼 고급회는? 아, 잠깐만. 맞아? 아, 당연히 이거지. 잠깐만, 이거 뭔데? 뭘 것 같아요? 그냥 맞춰봐. 그냥 누르면 안 돼. 이게 말로 맞추고 해야죠. 자, 첫 번째 거 A. 네. 연어회입니다. 연어회 좀 비싸다는데? 연어회 많이 내려갔죠? 네. 자, 그리고 C는 내가 봤을 때 돔 같아요. 돔? 네. 돔. 맞나? D는 참치회. 참치회. 근데 V가 그렇게 비싼 V가 아니에요. V. B는요? B는 보거. 보거? 보거가 더 비싸요? 참치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치 대뱃살 같은 경우는 좀 비싸겠지. 네. 근데 이건 대뱃살이 아니니까. 볼까요? 그럼 전무의 선택은 B. B. 보거. 아, 실패. 아, 전무님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참치겠죠, 당연히. 아, 꼬세요. 왜? 네. 아니, 잠깐만. 나왔다, 잠깐만. 틀렸어요. 잠깐만. 야, 이거는 훨씬 비싼데? 요비사 맞아요? 문제가 틀렸어, 이거. 틀리면 주세요. 아, 이거 문제가 틀렸어, 이거. 뺏어. 이거 문제가 틀렸어, 이거. 전무님. 설마 그러면 D라고? 참치잖아요, 참치. 참치. 그럼 설마 일본, 아, 이거 일본 기준이야? 연어인가? 그럼 신가? 돔인가? 아니, 돔도 일본에서 채팅창 위치를 좀 바꿔야겠다. 미친. 뭐야? 줄가잠입니다. 돔이 아니에요. 연어 보고 참치 맞췄는데 불구하고 씨가 진짜 줄가잠이. 줄가잠이? 괜찮아요. 사람이 줄가잠이 좀 있을 수 있죠. 이게 줄가잠이야? 줄가잠이 몰라요? 요리사잖아요. 잘 모르지. 나 줄가잠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먹어봤나? 자, 초밥왕에 나온다고 합니다. 줄가잠이. 그래? 줄가잠이가 보고보다 비싸요? 예. 그렇구나. 몰랐어요.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아, 진짜로? 예. 15만 원. 와, 진짜? 예. 오, 그래? 이게 줄가잠이었어? 네 줄 가자미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나 이게 돔인 줄 알았어, 돔.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거 줄 가자미처럼 보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식재료에 좀 약하네요. 그러네요. 제가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세 줄 가자미도 있고. 자, 일반 상식. 일반 상식은 맞추겠죠. 일반적이니까. 자, 일반 상식. 일반 전무 상식 갑니다. 수세미 오이로 고르시오. 이건 맞추실 것 같은데요. 하, 이거는 뭐 100%. 자, A 오이죠. 오이. B 요거 수세미 오이. 수세미 오이 이게. D는 D는 박오이. 일단 요거는 호박인 것 같고 D는 애호박. 그러니까 D는 애호박 아니야. 이거가 D 애호박인데. 호박인데 아니야. 애호박이 아니라 뭐지? 좀 큰 호 이거 다른 호박이야. D 애호박이 왜 온 줄 알아요? 네. 저 옛날 달팽이 키울 때 맨날 집에 가는 길에 야채 가게 들어서 1,000원 저거 하나씩 사왔어. 근데 애호박이 오히려 C가 애호박 같아. 근데 C는 아니야, 끝에가 애호박 아닌데? 저 끝에가 저렇게 돼 있어. 그렇죠. 사봤어. D 같이. 그러니까 근데 애호박은 색깔이 아 그러네. 근데 색깔이 좀 진하거든. 애호박이라고 치기에는 오히려 약간 주키니 오히려 주키니에 가까운데. 줄무늬에 있는 게 나는 예 D 아니 D가 애호박이고
그 수세미는 빈 것 같아. 비는 그러니까 나도 비가 수세미. 내가 수세미 옛날에 키워봤거든요. 예. 수세미 키워봐서 알아. 비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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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수세미입니다. 비. 정답. 전문 이유. 전문 이유 일반 성식인데. 자, 비는 알고 봤더니 내가 봤을 때 박인 것 같아. 박. 박. 박 종류고 씨야 그러면 씨. 그냥 무 아니에요? 무가 아, 가운데 이게 있잖아. 가운데 참외처럼. 전 문데요? 박 종류인 것 같고 씨인가 보다. 씨. 씨는 박이에요. 씨가 수세미네. 아, 씨네. 비가 뭐였을까? 동과. 동과. 야, 동과는 진짜 우리가 이제 동과. 거의 접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동과가 뭐야? 약간 박 종류야, 동과도. 나 처음 들어봐, 동과. 박 종류, 박 동과 같이. 약간 자, 알겠습니다. 자, 애호박, 애호박 맞잖아요. 애호박 맞네. 애호박 그 끝에가 이렇게 딱 돼 있어. 근데 원래 애호박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고 동그랗게. 네. 이거를 옆에다가 그 비닐을 씌워. 네. 그렇게 키우는 거야. 아. 그럼 얘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야, 예쁘게. 아, 원래 호박인데? 어. 아, 같은 원래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서 이 애호박이 아니라 약간 주키니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너무 약간 뭐 이렇게 생겼어 가지고. 동과 젤리. 네. 자. 갑니다. 디저트. 아, 디저트는 또 내가 또 이거 모를 수가 없어. 프랑스 오, 디저트가 아닌 것은. 프랑스 디저트 아까 먹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은이에요. 오, 아, A. 자, 저거, 나 알아. 자, 나, 저거 A 뭐예요? A 뭐예요? 맞춰볼래, 맞춰볼래. 자, A 뭐예요? A 뭐야? 아, 나 저거, 아, 잠깐만, 말하지 마요. 절대 말하지 마요. 나 알아. 뭐야? 나 알아, 이거. 나 카페에서 몇 번 먹었어, 잠깐만. 그러니까. 아, 아 이거는.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나 지금 채팅창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뭐더라? 아, 다 아는데, 진짜 안 돼. 저거, 잠깐만. 그, 아, 잠깐만. 그럼 나 알아 이거 그 투썸 플레이스에서 팔아. 그래. 아! 앞에 있는 거야. 가장 앞에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용기에 들어 있는 거죠. 아 그 이름 뭐더라. 아, 미치겠어. 안에 물컹물컹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 노란색 그 찐득한 노란색.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위에 코코아 가루 좀 뿌려져 있고요. 아, 저 뭐더라. 티라미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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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미수. 에이 티라미수입니다. 비는 아. 뭘까요? 저거 메밀면. 제가 봤을 때 마론으로 만든 몽블랑 같아요. 아 몽블랑? 네. 나 몽블랑은 그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빵. 어, 그렇지, 그렇지. 몽블랑인데. 그치, 그치. 그냥 몽블랑 산을 약간 표현하는 거지. 이거 햇반에다 메밀면 올려놓은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마론 그 밤을 으깨가지고 만든 걸로 한 것 같아 보기에. 그런 종류 같고 씨는 다들 아시죠. 예. 카롱이 마카롱. 아, 우리가 일로 가야겠다. 케미 일로 가는 게 훨씬. 아 보기가 좋나? 보기가 좋겠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야지 시선이 맞는구나. 어 좋다 좋다. 야 이게 시스템 이제 되니까 이렇게 잘 된다. 됐다. 전무예요. 좋아요. 네. 자 그리고 D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까눌레. 까눌레. 어, 나 이거 먹었어. 이거 먹었어요. 예. 요거는 근데 혹심. 겉바속촉. 그렇죠. 속에는 폭신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좀 그러니까 겉에가 좀 쫄깃쫄깃한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겉에 좀 바삭해야지. 어, 질깃. 그리고 엄청 이게 속에가 되게 그 질량이 꽤 무거워. 그래서 이제 종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종 모양으로 많고 이게 좀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그리고 되게 배불러. 좀 칼로리 되게 높을 것 같아. 까눌레가 왜 좋냐고 자기 맛없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맛없는 까눌레를 먹어서 그래요. 맛있는 걸 못 먹어봤어. 이제 카페 가면은 같이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김영모저 가정 아, 가면은 네, 이제 네. 그 김영모저 가면서 운영하는 네. 그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커피 시키고 여기 그 그치, 까눌레를 그치, 그치. 팔아요. 그래서 그쵸. 사놔가지고 먹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겉에는 약간 설탕 코팅 같이 되어 있고 그쵸. 안에는 폭신. 맞아요. 그러니까 설탕 코팅을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당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의 태우듯이 오랫동안 익히는 거야. 그 틀에 넣고서는 그러면은 겉에가 그 캐러멜화가 돼가지고 왜 설탕이 왜 우리 막 그 달고나처럼 네. 그런 형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설탕의 그 바스락거리면서 약간 쫀득질긋한 그 느낌. 어, 버터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식감이 독특해요. 딱 씹으면서 그 버터와 설탕이 그냥 쫙 녹아든 약간 그 즙도 살짝 나고. 예. 이게 되게 전통 음식이거든요. 아. 우리나라 지금 약간 약과랑 그 자웅을 그릴 수 있다. 예.
그런 느낌이고 약과도 사실 맛있는 데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 까놀레도 마찬가지다. 비슷해요. 까놀레도 약간 잘하는 데서. 근데 요즘엔 되게 잘하는 데가 많아졌어. 아... 옛날에는 진짜 보기 드물었는데. 그 옛날에 그 뭐지? 카이막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옛날에는 잘하는 데가 없었는데 요즘에 잘. 요즘 저한테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까놀레 저도 주문해서 가끔 먹거든요. 예. 맛있는 데 많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산통 깨는 얘기지만 저 까놀레보다는 그냥 크리스피 크림이 더 맛있어요. 크리스피 크림? 그냥 크리스피 크림이 뭐야? 크리스피 도넛? 네. 아 크리스피 도넛. 크리스피 크림. 크리스피 크림이 뭐지? 크리스피 크림이 크리스피 도넛이야. 크리스피 크림 도넛? 아니 크리스피 크림이 브랜드 이름이에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크림이 더 도넛. 아 크리스피 크림. 예 그렇지. 크리스피 도넛. 크림 도넛. 기본 도넛. 글레이즈 도넛. 아 글레이즈 도넛. 그거는 좀 너무. 아. 그게 더 맛있어 솔직히 난.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 인정? 얘기. 근데 그거는 이런 거야. 말을 들면 이런 거야. 아 나는 충무김밥보다 제육김밥이 더 맛. 제육김밥이 더 맛있지. 어. 그래. 아 근데 이건 이런 어렵다.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니 왜냐면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데 글레이즈 도넛은 계속 만들어. 쫙쫙. 근데 아. 이거는 수공예로 막 해야 돼. 근데 이상하게 글레이즈가 더 맛있어. 그러니까 두 개는 비교를 대상이 아니잖아. 야 제육덮밥이랑 충북김밥이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둘 다 밥이지만. 근데 그렇긴. 그런데 난 충북김밥보다 제육덮밥이 더 맛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죠. 아 가격 대비 아. 조금 아쉽다. 사실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더 낮은 가격으로 더 맛있는 단맛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밀도가 많이 들어, 밀도가 높아. 버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오히려 튀김은 아. 도넛은 생각보다 밀도가 되게 낮아. 아. 가볍거든. 무게만 들어봐도 알 거야. 가벼운 무게라는 네. 거는. 그리고 겉에만 기름을 튀긴다고. 속에는 아. 거의 폭신폭신하거든. 이거는 네. 속에 꽉 차 있어요. 예. 사실은 요걸 가지고 도넛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아. 충분히 이게 그 정도 되는데 훨씬 밀도가 높고 버터는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아. 그래서 그 정도에 아마 좀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비교적 약간 충무김밥 같은 느낌이다. 이거요? 어 비싸기도 해 심지어. 네 충무. 알겠습니다. 어, 프랑스 충무. 알겠어요. A는 저 이태리 충무. 맞아요. 이태리 충무. 그 A가 이태리 거죠. 네. 티라미슈 끌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아 끌어올리다. 끌어올리다. 뭔가 기분 하이 시킨다. 뭐 이런 어.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하다. 예. 약속하다요? Promise. 아 그 Promise요? 갑니다. 아이 티라미수. 정답이죠. 비 아. 몽블랑, 씨 마카롱, 디 까놀레. 맞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프랑스 국기. 이거 분명 뭐 네덜란드 국기, 프랑스 국기, 러시아 뭐, 국기, 러시아 국기 또 뭐 있지? 뻔하죠 뭐. 뭐 삼색기 그냥 깔아 놓겠죠. 아이고 자 봅니다. 자 A 뭐예요? 이태리. 이태리죠. B 러시아. 러시아. C. 칠레. D. 자유평등 파괴. 그죠? 파학발로 기억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 기억해야 돼. 파학발. 뭐 그럼 좋지. 파학발. 파학발. 꽃. 꽃. 꽃 좋아하죠. 우리 꽃 좋아합니다. 러시아 아니라는데? 너덜란드래. 아 너덜란드였어? 러시아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한국의 국화로 고르시오. 죄송합니다. 한국의 국화 무궁화라고 생각하지만 국화는 우리 무궁화 국화가 아니에요. 정확히 로컬라이징을 했네. 그러네. 국화를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 그렇다면 뭘까요? 그럼 해바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해바라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고흐의 국화 아니에요? 고흐의 그렇죠. 고흐국. 고흐국이죠. 고흐의 국화고. 예. 자, A. A 뭐야? 저거. 모르겠어. 징그러워. 자, C는 릴리 같은데? 수선화. 릴리. 릴리가 뭐지? 우리나라 백합. 말로. 백합? 예, 아, 이거 아, 그러다. A는 그거다. 이렇게 생긴 거. 수국. 맞아. 수국. 수국. 그렇다면은 어, 잠깐만. 무궁화가 아닌데. 예, 여기. 무궁화 아니래니까. 무궁화밖에 없는데? 국화가 아니야. 무궁화가 정확하게. 나머지 세 개가 그렇게 알고 진짜 있는데. 본 적이 우리나라... 거의 없어. 아, 삐야. 근데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 뭐지? 무궁화. 우리나라 꽃, 나라 국.
꽃화 그렇게 간다. 우리나라 꽃. 그게 만약 이게 맞아 이게 좀 아이들용으로 만든 것 같아. 삼천리 아. 강산에 우리나라 꽃 그렇지.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모나리자 다음 중 모나리자와 관련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뭐 예. 조용필 나오고 아, 막 그런 있어요, 거 아니야? 미켈란젤로 아. 그림은 4번 눈 싸나워요 너무 야 이거는 당연히 C 아니냐 누가 봐도 아니 A 뭔가 우울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안 웃고 있어요 안 웃고 있어 B 샷 B는 약간 눈이 약간 좀 사시개가 있고 뭐였어요? D는 뭐지? 눈이 그거 하셨네 약간 스모키 예 C죠? 네 난 뒤에 그림을 다르게 할 줄 알았어. 아, 너무 쉬운데요? 그러네. 이건 너무 쉽네요. 피었네, 우리나라 꽃. 세계 화폐. 미국의 화폐를 고르시오. 너무 쉽다. B는 뭐예요? 영국이에요? 영국이죠. 엘리자베스. 삼천리. 근데 내가. 강산에. 그, 예전에 뭐. 무슨 이제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었거든. 네. 인도 현대 미술 뭐 그런 작품 전시였어. 네. 근데 인도에 있는 돈들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인도에 통용된 돈들을 막 실제 쓰는 돈들을 이제 유리판에다 쫙 다 콜라주해서 붙인 거야. 네. 근데 거기에 간디 그 돈이 지폐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달러가 있고 막 이런 거야. 네. 근데 인도 사람들이 달러에 있는 그 막 그 뭐야 뭐 그 프랭클린 다 알아 간디를 몰라 모른대 프랭클린 아닌데 간디는 몰라 인도 모른대. 사람이 모른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주 통용하는 돈이 달러인 거야 아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야 일반 아... 그 불교초 천민이라고 하죠 일반 사람들은 어. 그런데 오히려 달러는 너무 자주 보는 거야 아니 옥수수랑 다이아랑 바꿨는데 그렇지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우리 그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풍자하듯이 막 이제 되어 있는 막 좀 낙서가 되어 있는 막 뭐 이렇게 뭐 했던 걸 그렇게 설명을 들었었으면 답은 A 아 찻잠 잠실국의 철면수심 만미자 써서 아, 미국 아, 예. 만미자 좋네요 마오쩌둥 네 아 마오 철면수심 MAO죠? 철면수심 마우쩌둥이 아니고 철면수심 알겠습니다 자 C 라쿤 라쿤? 라쿤을 맞춰라 뭐 이런 거겠지 너구리랑 섞어 너구리 섞어가지고 그렇지 자 뭡니까 라쿤이 저는 이제 알죠 자. A입니다 A 라쿤 맞습니다 A예요 C인 줄 알았지? 시 잠깐만 B 너구리 시 레서판다 시가 레서판다 그지 A가 라쿤이지 D는 모르겠어 D는 라따뚜이 느낌이 무슨 고양이일 것 같아 아 무슨 그 사양고양이야 사양고양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것 같아 사양고양이 아니야 D 아닌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에 나왔는데 쟤 D 자 아무튼 A 갑니다. 흰코 너구리 너구리였어 제도. 너구리야 제도? 꼬리에 줄무늬랍니다 라쿤의 꼬리에는 줄무늬가 있답니다 양재천에 그 너구리 돌아다닌 거 알아? 어 그렇대 네. 좀 봤어요 진짜? 색이 삼원색이 다 섞이면 무슨 색이 될까요? 어 B로 가있네요 어 그러네요 그렇다면 놀라야죠 삼원색이 합치면은 폐수 색깔이 됩니다. 맞아요. 오폐수 색깔. 오폐수가 왜 그 색인 줄 알아요? 색이 다 섞여서. 근데 폐수 색은 사실상 색깔이 균등하게 섞인 게 아니야. 또. 네, 그러니까. 균등하게 섞이면 새까만 색이 되죠. 오폐수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손. 어? 조각 작품 손을 고르시오. 유명한 조각 작품 손을 고르시오. 나머지 안 유명한가 봐요. 것 같아요. 피었네. 제 생각에는 자 보세요. C랑 D는 똑같이 갈라졌죠.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답이 하나일 테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아닐 것 같아요. 버려요. 그렇죠. 그럼 A랑 아니면 B인데. B가 나는데 B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림이 손이라고 하기에는 두 개의 손을 넣었잖아. 네. 두 개는 왠지 손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숀 아니면 손스. 아, 손스. 손은 하나니까. 저는 오히려 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 중에 또 잡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손이라고 하면서 어떤 그 뭐 메시지를 미쳐놨을까? 손으로 하는 상호작용을. 그런가? 뭐 이런 손짓으로도 메시지를 줄 수 있지만 A는 또 너무도 손이야 보기에는. 또 그러면은 뭐 B로 갈까요? B A. 좀 빈 것 같은데. 그럼 B 한번 해볼까요 먼저? 비었네. 비었네. 말했죠? A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거 손스라고. 손스 아니면 시온이라고. 아, 손스. A예요. 무조건. 맞죠? 아, 손스였어. 타카무라 코타로. 타카무라 코타로 씨가 손에 브론즈램이. 일본에서는 유명한 작품인가? 그런가 보네. 절대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 상식처럼 나와. 일본에 상식인가? 광어. 광어. 광어 좋죠. 설마 광어의 눈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 같 이거 같은데. 혹시 기현팔사 작가님의 작품 광어 인간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광어일까요?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자, C 아니면 D죠. 자, 뭐겠습니까? 당연히 자 C입니다. C요? 왜죠? B는 아니 D는 껍질이 제가 생선 먹을 때 가자미 껍질 저렇게 생겼어요. D. 아, 가자미다. 네. D 가자미 껍질. 아 껍질 그 구워 먹을 때 D 껍질이야. 아 가자미 구이가. 광어 구이는 없 안 먹잖아요. 아 광어 구이도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잘 안 먹어. 가자미 구이가 가성비잖아요. 그, 가자미는 근데 또 가자미는 아니에요. 자 광어가 항상 가자미는... 빨려 있을 때 이렇게 좀 약간 빛이 났어요. 네. A, B는 홍어 같고요. 네. D야말로 가오리. 가오리. 가자미. 얘 가오리가 가자미 아닌가? 아니요. 아무튼 가오리? 자 아무튼 요거 A는 그거죠. 네. 뭐야 가짜 봄에 먹는 거 도다리. 아 도다리? 예 도다리고요. 아 도다리야? 광어예요. 왜냐하면은 눈이 앞에서 봐. 예. 앞에서 얘를 딱 앞으로 봤어. 광어 두 글자죠. 예. 왼쪽에 눈이 있어요. 예. 광어. 오른 제가 앞으로 돌렸어. 요 D는 오른쪽에 눈이 있죠. 예. 오른쪽 세 글자죠. 예. 도다리. 이렇게 요, 이렇게 이게 왜 정도. 오른쪽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아니지. 요거 얘가 요거 얘 앞에 얘를 앞으로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눈이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 두 개가. 예. 그러면 오른쪽이니까 도다리 세 글자. 얘는 이렇게 얘는, 하면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에 돼 있잖아. 이쪽을 돌리면 왼쪽에 눈이 있잖아. 예. 광어. 앞을 봤을 때. 자기를 앞으로 보게 한다. 예. 그러면 광어 왼쪽. 아, 오케이. 오른쪽 도다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광어는 이빨이 있어요. 이렇게 좀 이빨이 있는 편이야 좀. 아다다닥 입이 크네. 예, 네, 입이 좀 있고 이빨이 있고 작네. 자꾸 입이 약간 조금 뭐랄까 뽀뽀하게 생긴 입. 이런 느낌. 입이 좀 작아. 그리고 눈이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네. 얘는 좀 명확한데. 그렇죠. 광어는. 그래서 C가 광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껍질이 진짜 구워 먹을 때 저 껍질. 그러네. 나 껍질까지는 사실 잘 못 봤어. 아, 그렇죠. 그렇죠. 가자미는 튀어나온 입이 특징. 아 가자미가 맞네. 네, 그러면 가자미야 가자미. 아 가자미가 도다리가 가자미구나. 왜냐면 가자미구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 나는 가자미가 그동안 왜 계속 가오리를 가자미라고 하고 그렇게 나서 나 틀릴 뻔했네. 구이 맛있어. 알겠습니다. 고고. 발명. 가자미가 콜라겐 고트라는데요. 껍질이 그게 그거라서인가? 근데 우리 그 먹는 콜라겐으로 우리 피부에 콜라겐까지 흡수되는데 되게 힘들대. 그냥 비타민 C가 오히려 더 큰 의미가 있대. 아 그래요? 그렇다던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라. 그럼 족발 껍데기 억지로 먹을 필요 없어? 살찐대던데. 그냥 살만 그냥 살찐다고 그랬던데. 콜라겐은 도달 안 하고. 그냥 피부를 바른 것 더 효과 없고. 그런 얘기 하던데. 노벨의 발명품.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든 노벨. 자 추궁기 에디슨이죠? 에디슨 전구 테슬라 아닙니까? 전구? 에디슨 아야야 전기가 전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에디슨 아니야? 그래서 그지? 뭐 직류 교류 만든 교류를 만든 게 에디슨 아니야?
교류는 아니죠. 교류가 테슬라죠. 아 그런가? 아 맞다 맞다. 교류가 테슬라인가? 그지? 교류 테슬라? 교류가 테슬라. 직류가 그러니까 아마 전구를 오랫동안 키게 하는 게 에디슨의 그거 아니었어? 전구를 무슨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뭐죠? 상용화. 그러니까 상용화 시킨 거지. 그지? 오랫동안.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벨이죠 벨. 벨. 자 TNT. 그래서 노벨이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만들었다. 야, 이걸로 사람들 무지하게 죽는구나. 해서 대나무 폭탄. 어. 해서 이걸로 이제 노벨 재단도 만들고 했다는. 노벨 노벨 노벨. 밀레. 밀레. 하, 밀레는 어떤 사람이죠? 그 10대 20대 10대들의 돈을 많이 갈취했다. 무슨 소리죠? 동대문에 밀리오레. 아 밀리오레의 약자죠. 네, 밀리오레 맞습니다. 형님들 두타와 밀레가 서리 거의 뭐 자원을 겨뤘죠. 자 A 아... 밀레의 이삭 죽는 여인들. 네. 이삭 죽는 여인들. B는 모르겠어요. C는 C는 모네 같은데 꼭 몰랐죠. 모르겠다. D는 D 유명하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 저 뭐더라? 저 무슨 뭐 행운의 여신인가 뭐 있어요? 뭐 하여튼 뭐 있어. 설명 나올래나? 노벨 아 이삭 죽기구나. 이삭 죽는 여인들이 아니라 노 여인이니까 맞아요. 뭔가 내가 알긴 아는데 네. 약간 뭐가 좀 부족하게 하네. 내가 계속 일부러 틀어서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런가 봐. 열화된 기억들로 일부러 틀어서 기억하시나요? 운 좋게 계속 맞추고 있어. 노벨 노벨 잘 가시죠. 잘 가요. 모네! 아 모네 할 거 나왔는데 모네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죠? 모네 이만한 이렇게 연못에 수련들이 이렇게 있는 거. 네. 그게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오 나왔네? 이거죠. 어 A 뭡니까? 다 모르겠어요. 잡지도 나머지는. 않네?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 D는 우리나라 것 같은데? 모네 아 모네 이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적이에요. 이름 뭘까요? 수련이의 연못이의 다리. 아 다리예요. 아. 근데 다리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수련만 쫙 있는 것도 있고 뭐 이쪽 시리즈가 있더라고. 아 수련을 좋아해. 갑니다. 수련. 유니 소금 사막. 아, 가보고 싶어요. 예, 가보고 예. 싶어요. 한 번은 가면 좋다고. 한번 가면 좋다고. 자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시자 씨. 그죠?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소금인가요 다? 다 소금인가요? 아 저는 하필이면. 예. 빠니보틀 그걸로 봤어요. 아이고 아 벌써 기출문에 문제를 봤군요. 예 SUV를 막 타고 와요 여기로. 아하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기 때가 가야 우기는, 된다고. 우기는 저게 그 거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우기 때 가야 된다고. 예 우기 볼리비아가 또 그 해안선이 안 닿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안선이 안 닿았잖아요 볼리비아. 그래? 네. 해안선이 안 닿아 내륙 국가. 내륙 국가. 그치 내륙 국가. 네. 새 뻐꾸기. 자 뭔가요? 뻐꾸기는 뻔하죠. 너무 쉽다. 그렇죠. 좀 헷갈리는 걸 넣었어야 되는데. 근데 나머지가 너무 쉬워. 뻐꾸기가 아마 이 중에 제일 클걸? 아닌가? 뻐꾸 아니다 제일 크진 않나? 뻐꾸기 징그러. 뻐꾸기 알이지 알은 여기서 제일 클 거야. 애기가 너무 커. 뻐꾸기 알은 제일 클. 새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그치 맞아. 그러니까 새대가리라고 하는데 새가 똑똑해요. 근데 내가 아무튼 해설도 약간 좀 그런 게 지가 좀 아는 분야 나오잖아? 제 설명 신나게서 설명 신나서 설명 지도 잘 몰라. 근데 지도 잘 모르잖아? 그럼 대충 답만 말해. 답만 말하고 끝내. 나랑 비슷한데? 이거 전국 전무 상식 퀴즈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의심이 돼요. 전무 상식 퀴즈. 예예 이 정도는 사실 저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 고흐 또 말 없어지겠네요. 이 친구 말 없어지겠어. 고흐죠. 예 너무 있지. 나머지는 다 모르겠어요. 고흐 작품이 워낙 유명해서 이거 왠지 렘브란트 작품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빛의 화가. A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삼총사요 누적의 칼을 들고 용감하게 싸우자. 아 포비진과 스테이크
스테이크. 뭐가 그러니까 스테이크일까? 아마 이제 뭐 레어랑 뭐 미디움 이런 거 그러는 거 아닐까? 그지. 그 블루. 블루? 자, 블루가 뭘까요? 블루. 이것만 블루. 알려주세요. 아세요? 알죠. 아, 그럼 저 맞춰보겠습니다. 저는 알죠. 자, 블루라는 것은 뭐예요? 파란색 아닙니까? 근데 왜 파란색이라는 말을 쓸까요? 우울하다도 될 수 있죠. 아, 우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었을 때 왜 우울해요? 왜 우울해? 왜 우울해? 했을 때 우울하죠. 아하, D라고요? 예. D라고요? 했을 때 우울하죠. 자,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왜요? 반대는 아예? 어. 아예 안 익었네? 어. 왜냐면은 안 익어서 우울한 거야. 너무 안 익었어. 불이 그래? 다 꺼졌어. 팍팍해야 우울한데? 아니, 물론 그런 뜻은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닌데. 팍팍살인데? 근데 이제 덜 익은 걸 블루라 그래. 그래요? 저건 레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레어는 이거보다는 좀 익어야 돼. B 정도가 레어. 이거 미디움? 여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웰던. 이거 블루라고 하는 사람 색깔 모르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블루 이거는 색깔로 아마 블루가 아닐 거야. 오, 마, 진짜네? 그렇죠? 아, 블루래. 아, 레어 미, 뭐 이, 그래서 레어라고 B가 레어라고 한 거구나. 블루는 거의 안 익혔네요. 그냥 거의 불에다가 타닥기. 그냥 불향을 이렇게 슥슥슥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슥슥. 한번 그냥 불 김굽듯이. 그냥 김굽듯이. 뭐야, 고기 안 익었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칙칙. 됐지? 이거 블루. 그러니까 김굽듯이 해서 블루인가 보다. 파란색. 김을. 그럼 파래 김이고 그것도 어, 파래 김. 신체. 오. 간을 고르시오. 간. A 뭐죠? 호파. 호파. B 간. C 위. D 십이지장. 아, 이게 십이지장일까? 이거 췌장 아니면 췌장? 이거 이 이건 이자. 이자? 이자잖아 이거. 이자가자. 이자가야. 십이지장이 아 십이지장이 아니지 이건. 그러니까 십이지장 췌장이랑 뭐 췌장 섞여 아니야, 이거 췌장?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먹고 싶다 췌장. 이자 이자 이거 이자잖아. 이자? 이자 맞나? 나 왜 이거 오랜만이야 이거. 이자가 왜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아 이자가 췌장이야. 어, 췌장 아니에요? 다음 주에 췌자로도 만나기로 했네. 아 그래요? 자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최장님한테 좀 안부 좀. 알겠습니다. 이 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맞아요. 우리 안에 있는 독극물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맞아요. 물 많이 먹고 여러분. 저 친구가 계속 걸러내주기 때문에. 맞아요. 저 친구가 무리를 하면은 이제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면은 결국 독극물을 못 빼내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최장을 원래 이자가 최장이야? 하여간 우리 어렸을 때 나는 이자라고 배워가지고. 아 그렇게 됐구나. 이자는 이제 예금 오래 하면 주는 그치. 게 옛날식으로 헷갈리니까 옛날론 그렇게 됐구나. 헷갈리니까 이제 췌장으로 하십시오. 그걸로 헷갈린다고? 췌장은 이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되게 조그매요. 붙어있어요 조그맣게. 알죠 알죠. 근데 이제 췌장암 그, 그 하얀거탑 장준영 과장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암이 전이가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네. 그러죠. 젓가락. 가장 고급 젓가락. 야. 그걸 어떻게 알아? 딱 봐도 보이잖아. 아니, 어? 이렇게 생긴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딱 봐도 이거잖아. 봐 봐. 이거 끝에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 네. 요거 요거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네. 아니, 굵기가 다른데요, A는? 비싼 젓가락 치고는 양쪽에 왜 다르겠어? 끝에 굵기가 왜 다르겠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약간의 근데, 미세한 근데 실수, 사람, 인간미 사람, 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런 오차면은 조금.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검정색으로 오치를 했잖아. 네. 오치를 했잖아요 이게. 요거는 그냥 나무를 그냥 깎아서요. 깎아서 그냥 뭐 니스칠을 했는지 대충 그냥 나무야. D? 아 전 D 같은데요. D는 내가 봤을 때 D 뭔가 약간 참신한 재료로 했을 거야. 당근이야. 당근을 깎았어. 그 당근을 깎았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지. D? 난 A. 난 D라고. D? 오케이 D 한번 보겠습니다. 예요. 예요. 야, 딱 봐도 그 위에 봐라 이런 거. 이런 거 꽃무늬 이런 거 넣어주는 거 있잖아. 요거 네 생각해봐. 요거 그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실이 벗겨졌는데?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저거 꽃 모양이야. 꽃 모양. 오치를 한 거 아니야? 어 그래? 오치를 장인이 만들었대. 근데 오치를 왜 이렇게 두꺼? 이게 굵기가 끝에가 왜 이렇게 다 달라? 아 이거는 그냥 이게 사진을 이렇게 눕기를 잘못 딴 거야 디자이너가. 장인 맞아. 디자이너가 눕기를 잘못 땄어. 그림자까지 같이 땄네 보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다르게 그림자까지 같이 따진 거야. D는 천행샵 정확하게 전에 아 C가 한국 철젓가락
다이소에서 파는 거. 뒤는 플라스틱. 내가 고른 거 플라스틱. 어, 당근도 아니었어? 그림. 아돌프 부그로의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아. 자, 요거 약간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옥의 단테. 지옥이니까 시겠죠. 악마가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베르길리우스. 지옥의 단테.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어때요? 이상한가? 아, 아 그런가? 하긴 이렇게 많으면 인물이 그렇죠. 어 그러네 일리가 있네. 그렇지. 지옥의 단 베르길리우스 사실 뭔지 모르겠어서. 아니면 지옥의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D는 이거는 그거죠. 고야. 고야. 신화 신화예요. 고야의 그 아들을 잡아먹는 프로메테우스인가? 뭐 그거 아니야? 아니 그, 그 크로노스. 우라노스 우라노스 크로노스. 크로노스? 아니 우라노스. 우라노스야? 뭐 아무튼 그런 거. 아무튼 그거야. 자, 나는 B, 너는 C. B부터 한번 해볼게. 네. 아, 봐봐, 지옥으로 가야지. 신가 보다. 지옥을 안 갔잖아, 제일 중요한. 알겠습니다. 지옥 단테 베르길리우스. 맞네요. 지옥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 지옥으로 가세요. 맞네요. 천국이잖아, 저기. 어, 지하는 거 단테의 신곡에서 지하는 거 나왔다. 지하는 거 졸라 설명. 드디어 나왔으면 단테를 읽어봤어. 자기가 단테 신곡 읽었거든. 재밌게 읽었어. 최근에 그래도, 읽었어. 최근에 읽었어. 자, 윌리엄 아돌프 브루고의 대표작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구경을 하는 장면으로 지옥 구경하는 거구나. 아 뒤에서 지옥 구경을 하는 거야. 네. 옆에서. 아 그렇구나. 난 이 두 명이 메인인 줄 알았는데 뒤에 있는 게 이게 지옥 구경이야? 이거 또 누구? 어떤 누가 혹자가 보기에는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을 텐데. 르골리노 백작가 루지에리가 물고 뜯고 하는 장면. 서로 막 물고 뜯고. 그렇죠. 이 작품 로마상을 수상하였대. 그게 출세작이 되었대. 옆에 악마가 가이드를 해주는 건가? 악마는 이렇게 팔짱 끼고 가이드 해주고 어.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구경을 하는 모습. 뒤에서 이제 와가지고 잘들 보셨어? 어, 뒤에서 여기에서 이 장 이거 맨날 이거 쇼하는 아저씨 잘들 보셨어? 라크로스? 마크로스가 아니고? 라크로스. 라크로스가 뭐라? 자 보겠습니다. 이게 라크로스예요. 자 라크로스가 뭔지 맞춰야 돼요. 자 이건 야구죠? 야큐. 이거는 크로켓. 크로켓이야? 크로켓에 이런 것도 있어 원래? 방맹이. 아 어, 그런 애 없네. 그리고 D는 게이트볼. 크리켓이래. 그러니까 크리켓. 이거는 게이트볼 같고. 그럼 이건가 본데? 얘는 B. B. 락크로스. 아, 크리켓. 아 맞췄네. 다 맞췄네. 쉬운데요? 문제가? 나 정도 수준으로 설명해 주는데 또. 어, 왜 이렇게 쉬워요 문제가? 왜 라크로스라는지 얘기를 안 해. 개빡도네. 너무 쉬운데. 파슬리. 자 뭐예요? 알아요? 다 알지. 자 일단 속어로 가겠습니다. D. D는 저거 새싹 비빔밥. 새싹이에요. 순무. 순무. 새싹 비빔밥 빼고. 네. 자 그리고 A. A. 고수죠. 고수 아니에요. 그 겉에 위에가 고수. 고수 아니요. 고수 아니에요. B랑 C잖아요. 그렇죠? 근데 B. 파슬리는 B입니다. 어. 이유는 파슬리잖아요. 파가 끝에가 하얗잖아요. 아 그렇게 파 같아. 어, 그렇게 취하신다. 파처럼 생겼으니까 파슬리다. 자 A 이태리 파슬리, B 파슬리, C 공심채, D 순무 이렇게 옵니다. 파슬리. 모르는데 전문님. 아 샐러리 샐러리.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예. B 샐러리. B 샐러리. 셀러리네. 어, 아, 네, 헷갈렸어. 나 왜 이러냐 너는. 나 치매 오나? 전문이. A가 파슬리예요. C는 뭐예요? 공심채. 공심채? D는 새싹. 순무. 무슨? 무 맞죠. 크레송? C는 크레송? 크레송이에요. 아, 공심채가. 공심채가 아니야? 크레송인가 봐. 크레송? 어. 크레송. 나 공심채인 줄 알았어. 다른 건가? 셀러리. 어 셀러리 맞췄네. 자 가죠. 자 일반 상식. 한국에서 꿈에서 보면 항우력이 좋다는 얘기해주는 거. 너무 쉽죠. 이런 거 빨리 갑시다. 그래요. 떼지. 코끼리. 떼지. 떼지 가고. 자 12간지. 어
웃기야. 일곱 번째. 이거 우리는 우리 세대는 다 알죠. 노래 때문에. 그렇죠. 똘기똥이 새치 두루 뭐지? 똘기똥이 맞춰 미미 자축이며 아닌데? 미미 자축이 아무튼 말입니다. 맞춰 어? 오 아니야 오? 오가 뭐야? 자축 임묘 진사 오 오가 오가 말 아니었어? 아! 진사 말 말 맞아 맞잖아 축 임묘 아, 진사 아, 오 자축 임묘 진사 오 어? 맞는데? 오 맞아 일본 일본이랑 달라 기준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다 그 달력이 달라지는데 말이 안 되지 A 맞는데? 잘못 누른 거 아니야? 다 눌렀어 어? 뭐야? 뭐야? 자축 임묘 진사 오 신유 술에 술 얘는 술이야 응 미 사 아, 오 맞는데? 출제자가 출제자 좀 멍청한가 보네. 뭐야? 니랑 헷갈렸나? 뭐야? 잘못한 거 같아. 잘못한 거 같아요. 표범. 자, 표범. 표범은 제가 압니다. 뭔데요? 저 군형이 있어요. 군형. A는 뭐야 그러면? A가 표범입니다. A가 표범이야? 군형무늬. 나는 이게 표범이야? 오, 나는 T인 줄 알았는데. 난 A는 제규어, 치타, 표범, 호랑이. 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 무늬가 이것도 군형이잖아. 군형이 그러니까 군형이. 아, 그러네. 군형 있네. 얘도 군형. 내가 그러니까 제규어가 좀 두툼하고 좀 약간 고양이 약간 좀 포동포동하게 생겼다고 난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이제 제규어라고 생각했지. 아 그러네? 여기 다 군형 두 개가 있네 군형이? 자 한번 네 뜻 한번 가볼까요? 표범 씨 예. 아 A인가 보다 그러면 A잖아요 그럼 C가 제규어야? 맞잖아요 아 제규어가 저거였어? 헷갈린다 뭔 차이인 줄 알아요? 뭔데? 표범은 나무를 잘 타 그치 제규어는 못 타나? 못 타 그래? 제규어 족밥이요 닭강정이 아닌 것은? 제규어도 잘 탄대. 그럼 둘이 뭐야? 표범이 더 잘 타. 표범이 더 잘 타거든. 둘이 사는 데가 달라 그냥. 사실 표범이 우리나라에선 더 많이 살았대. 그래요? 엄청 많이 살았대. 옛날에 보면은 뭐. 걔도 범이네. 그치 범이잖아 그래서. 표범. 표가 있는 범. 응. 닭강정. 뒤 왜 이렇게 뒤는 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뒤는 나무 아니야? 나무가 중간에 이렇게 있는 나뭇가지가 있는 제가 뭐 상황버섯 이런 상황버섯 이런 거 같은데 아니 이거 항상 이걸로 보이지 네. 미쳤네 막 나가네 이제 너도 열받지 이거 이러면 열받지 아니 니 같은 사람이 된 거야 니 같은 사람 아니 합성으로 저 나무 지운 거 아니야 저것만 하려고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야 너가 나는 솔직히 열 안 받았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는 솔직히 열 안 받았어. 왜냐면은 어? 야 이거 말려 같은 사람 또 있네 이랬거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뭔데? 열 받았네. 열 받았어. 자기 거 같은 거 보고 열 받았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저게. 아니, 야 지랄이잖아. 야 그 똑같은 게 내가 봐도 이거보다 너무나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어. 치료래. 치료당 치료 중. 나는 오히려 보면서 어 말려올텐데 또 있네. 방송 중이 아닙니다. 치료 중입니다. 동족혐오. 고양이. 양이. 야, 은근히 재밌는데 이거? 그러네. 렉돌? 나 고양이 진짜 몰라. 어? 렉돌 D. D야? 왜 렉돌이야? 서세범님이 키우는 은돌이가 저렇게 생겼어. 그 은돌이가 아마 렉돌이라는 품종을 은돌이로 붙였을 거야. 오 그래? 나 전혀 모르겠어. 그분도 모르신 거 아니야 혹시? 네? 그냥 돌자 그냥 돌. 은돌이가 고양이 나라로 떠났어요. 최근에. 아 그래? 그래서 세범님이 많이 슬퍼했습니다. 아, 렉돌. 자 추측해 보겠습니다. 렉돌. 렉돌 왜 렉돌일까? 렉돌 자 B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요? 돌이 렉이 있어 눈이 돌 같잖아 꼭
마치 이게 수정 돌 같은. 얘도 돌 같은데 C도 돌 같은데. C? A는 어떻고요? 렉돌. 아, 나 알아 알아 알아. 나 렉돌 알아. 뭐? 왜? A예요. 왜? 제가 고양이 합치기 게임 했었거든요. 아. 렉돌이야 A가. 그래? 아, 네, 해봐서 알아. 해봤네. 고양이 합치기 게임. 아, B는 오드 아이래. B밖에 모르네 얘 또. B는 또 안다고 B만 얘기해. 그럼 C는 뭔데? 해설을 제대로 안 해. 모르는 건 그냥 대충. 화석. 진짜 화석을 고르시오. C는 그거 아니야? 베이컨. C? C 베이컨. 베이컨. B 말 말구미. 말구미. A 호박. A 호박. 어? 아니 여기에 보세요. 볼 화석이잖아. 아니 여기 알. 보세요. 여기 모기가 들어있잖아. 아, 아니 근데 이것도 화석이라고 하잖아. 돌. 애기. 아 근데 이거 그냥 발. 이게 없잖아. 안 남아 있잖아 지금. 모기 있어요 여기? 없잖아. 그래? 모기 여기 있잖아. 모기가 보이죠? 박스. 아 육포 맞았네. 내가 베이컨 그랬잖아. 네. 진짜 베이컨이었네. 진짜 싫다. 구미도 맞아. 맞췄어. 야 다른 걸 내가 맞췄어. 계열받아. 맞춘 게 대단하지 않냐? 다른 거 사는 그냥 돌덩이래. 미친 지랄하고 자빠졌네. 돌덩이에 이상한 무늬 같은 거 해놓고 어? 사실은 돌덩인데요. 야 너 같은 사람이야. 지랄하고 자빠졌. 야 너 지랄이야. 야 너 같은 사람 나 보면서 야 나 진짜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너가 야 너무 아니, 너무 웃기는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아니 헷갈리게 일부러 문이 살짝 닫았고 히? 돌덩인데요? 그리고 어, 돌덩이에 막 화석인데요? 이 지랄한 사람 개펠라고 진짜 호박 여신데요? 야! 이런 거다 호박인데요? 이 지랄한 사람 이 지랄한 개빡 돌아 미친놈인가 봐. 아 웃겨. 아, 야. 아, 돌덩이 아니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아니 차라리 무슨 뭐 화강암이냐 뭐 이렇게 하든가 그것도 아니야. 돌덩입니다. 돌덩인데요. 아 진짜 구미였어. 무슨, 진짜 구미. 무슨 유아냐고. 돌덩인데요. 아 야 이게 야 문제들이 가끔가다 이게 한 번씩 완전히 한 번 비트네. 한 번씩 하는 게 있네. 악기. 자 악기. 콘트라베이스. 야 어? 콘트라베이스. 아 콘트라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제일 크죠. 그렇죠. 그리고 콘트라베이스는 서서 합니다. 아, B는 B는 첼로는 앉아서 해야 돼. 근데 옛날에 그래가지고 첼로 야, 힐 신고 또 해야 돼? 아이고 다리 아프겠다. 힐은 자기 안 신으면 상관없어. 힐 신고 하는데? 아 이분은 하려고. 뭐, 파보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첼로 첼리스트를 소개를 받은 적 있었어. 예. 근데 이제 아 미팅? 그렇죠. 옛날에. 근데 되게 단호하게 옷을 입고 왔어. 예. 입고 왔는데 자리에 앉는데 안녕하세요. 다리 벌리고 자기 자기도 모르게. 습관에서. 자기도 모르게. 첼로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앉는 거야. 아, 자기도 모르게. 연주해야 돼서. 어, 한달 어. 아. 자기도 모르게. 쩍벌을. 이게 버릇이야 버릇. 직업병. 아. 어쩔 수 없어. 컨트롤에서 왜 하냐면은 노담의 칸타빌레에서 그 악단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키가 굉장히 체구가 작은데 콘트라베이스를 하는 애가 있어요. 아~ 자, B는 뭘까요? 그러면은 B니까 비올라. 어, B 비올라. 아, 매우 커다랐습니다. 거대 바이올린이죠? 거봐. 그쵸. 딱 봐도 베이스. 베이스는 딱 그럼 어떻게 두말 베이스 진짜. 서양화. 렘브란트. 렘브란트 아까 얘기했잖아요. 렘브란트 빛의 화가. 빛을 좀 쓴 것 같은 걸 볼까요? 딱 봐도 빛이잖아요. A죠. A죠. 자, C입니다. 자, C. 아니야. 침착합시다. 침착합시다. 자, 침착합시다. C입니다. 왜냐? 네.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렘브란트 특. 부들부들. 어, 부들부들. 맞아. C는 맞아. 헷갈 약간 그림체가 좀 비슷하잖아. 비슷해. A랑 C랑. 어 뺏김? A 왜 C 뺏김? 응? 왜 A 렘브란트 뺏김? 그러니까 헷갈리게. 그러니까 헷갈리게. 동물 포유류가 아닌 것은? 옛날 렘브란트 물감 비쌌는데.
맞아 맞아 그거 함부로 할 수 없었어. 포유류가 아닌 거 다 고래죠. 고래 고래. 아, 범고래 돌고래 얘는 향유고래인가요? 몰라. 아니면 귀신고래. 귀신고래 하면 향유고래인데 상어죠? 그냥 고래예요. 그냥 고래가 아닐 텐데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지가 모르니까 또 따개비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으면은 어. 귀신고래인가 봐. 그러니까 나도 귀신고래 아니면은 뭐 향유고래 둘 중에 하겠는데. 자 행성. 가장 작은 행성을 고르시오. 자, 자 A 지구죠. 지구. B 화성입니다. 예. C 목성. 목성 아닌가? 목성 같은데? 목성. 목성이죠. 예. 얘는 근데 목성이 요즘에 계속 그림 바뀌잖아. 예. 최근 그림은 또 되게 무섭더라고. 달이죠? 달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가장 작은 행성은 제가 아 그렇게까지 꼰다고? B 화성입니다. 야 그렇게 꼰다고? 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내가 봤을 때 높지 않거든. 무궁화도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 정도로 수준이 가다. 무궁화 우리나라 꽃. 야 이거는 사실 어떻게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꼬아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화성이 항성을 돌아 행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B가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작아요. 행성. 화성이 지구보다 조금 더 작아요. 좀 더 작으니까. 네. 이거 만약에 B면 나 이 문제 출제자 인정합니다. 인정? 나는 여기서 하지만, 안 속지. 계열밖에 하려고 하는 거에서 난 안 속지. 하지만 나는 A라고 생각해. 얘 사실 아, 잘 모를 것 같아. 말이 안 돼. 항성과 행성 잘 모를 것 같아. B! 맞지? 그럼 A라고? 어. 얘 몰라 그런 거. 맞지? 얘 그런 구분 없어. 그 정도 수준 아니야. 야 봐봐 유치하게. 야 구미. 꿈이. 야 구미랑 돌덩이. 이런 거 내는 너 수준 생각해. 너 수준 생각하라고. 어? 그런 애야! 실제로 어? 저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얘는 그 정도는 몰라. 딱 그 정도야. 아직도 몰라. 아니, 아니, 그 생각을 아니, 해, 저보고. 아니, 나 그렇게. 똑같다면서. 아니, 괜한.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복잡하게 해서 쟤는 저, 딱 그냥 저 정도야. 아니야, 아니야. 저 정도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도 생각하는 애인 것 같아. 얘는. 자, 좌파. 좌파. 바란. 바란. 1, A. 얘가 바란이야? 왜? 저 바란이 뭐냐면은 그 중간 중간에 밥 먹을 아, 안 달라붙게 도시락 어. 사이에 아 그게 바란이야? 바란입니다. 오 그래? 정확하게 그러나? 껴놓은 건데 저걸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죠.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풀로 해야 돼요. 오 풀 이파리가 있어요. 이파리 있잖아. 이파리를 그런 이파리가 넓은 이파리인데 아~ 그게 이제 구하기가 힘들고 실제 고급 요리에는 저 바란을 진짜 이파리로 씁니다. 아 이걸 어떻게 알고 있어? 모르시는구나. 난 몰랐어. 명칭을 몰랐어. 바란. 와 그래? 난 네. 전혀 몰랐어. 이거 어서 넌 어떻게 알았어 이거? 뭐 일종의 상식이죠. 네. 난 전혀 몰랐어. 사회생활을 할 때. 난 전혀 상식. 몰랐어 저거. 바란. 홍차를 고르시오. 홍차. 자 홍차. B는 B는 아니에요. B면 죽인다. 야 화내지 마. 아, 죄송합니다. 아니, 욕으라고 그래. 아, 죄송합니다. 자, B는 딱 봐도 녹차 같죠? 예. 예 녹차 같고. 자, A, C, D 중에. A는 너무 홍 아니에요? 너무 홍인데. 너무 자, 홍인데. 너무 홍인데. 자, 제가 봤을 때 여기 이제 힌트가. 예. 이 옆에 있는 이런 게 힌트일 것 같아. 아. 그죠? 저거다. C는. 저거. 저, 뭐죠? 뭐. 나 하나씩 막 넣었던 거 보이차. 어. 보이차 같은 느낌이 살짝 보이차 그 원반처럼 누르잖아. 그치 근데 보이차든 근데 원반인데 이건 가로 같은 느낌이긴 해. 부셨나? 보이차는 이렇게 뿜 해가지고 근데 그건 형 그치 한마디로 숙성을 어떻게 시키냐고 사실 다 차잖아. 네. D는 뭘까요? D는 딱 봐도 꽃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꽃차 그치? 어. A 홍차 홍이잖아 저기. 그치 딱 봐도 홍이야. 정답이에요. 자 신은 우롱. 우롱이었어. 우롱차가 내가 옛날에 내가 알기로 우롱차가 침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서 발효시킨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한동안 내가 우롱차를 안 먹었어. 사람이 침이 들어간 거야. 우롱해. 이러고 내가 우롱하네.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아, 요즘엔 모르겠어. 진짜 싫다. 요즘에도 그렇게 해요. 그런가? 예. 몰라 하여튼. 침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가? 예. 그렇게 내가 들었었거든.
그러면 또 무슨 얘기 나오죠? 중국의 죄수들한테 이걸 쉽게 해서 꼭 그 얘기 나온다? 뭐만 하면 왜 싼가요? 왜 대체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나요? 죄수를 맨날 동원한대. 맨날 그게 괴담이 돌아. 죄 짓지 말아야지. 씨. 맨날 마늘 깔 때 뭐 손톱이 너무 막 다 나가가지고 막 이로 깐다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겠죠? 내가 사실 잘 몰라. 닭발도 막 입으로 깐다. 마추픽추가 어디 있습니까? 네. 바로 마추픽추. 아 잠깐만, 나 맞출 거요. 페루. 맞습니다. 페루의 산 꼭대기 잉카. 잉카 문명의 거의 그 뭐라고 했나, 세계 인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예. 바로 그거죠. 안데스 고원의 꼭대기에 있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스테리죠. 엄청나게 미스테리. 큰 미스테리. 몰라. 만리장성이죠. 이거는 뭔가? 저거요? 모르죠. 모르겠어요. 시? 말라요. 시 그거 레고 사자성 만들 중간. 사자성 만들 때 중간 과정. 그러네. 그런 것 같아. 지도 모르니까 이거밖에 이해 안 하는 건가? 갑자기 그 세계유산. 와, 나 이거 가서 봤잖아. 나 이거 뭐야 저거? 이거 스촨에 있는 무슨 대불이야. 뭐지? 대불 맞아요? 대불인데 까먹었어. 무슨 대불? 아 뭐야 여러분, 무슨 대불이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낙산 대불. 대불 맞아요? 대불 맞아. 여기 봐봐,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위급하면은 뭐 출동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이게 크기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야. 돌산을. 아. 그래서 이게 돌 자체를 깎았구나. 그냥 산 자체. 그래서 가장 큰 현존하는 가장 큰 대불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이 앞에는 스촨 강이 흘러. 근데 내가 그때 가서 이제 너무 발톱 하나가 그냥 말이 안 돼. 사람이 그냥 한 20명이 서 있으면 발톱 하나야. 쫘르륵 서가지고. 그 정도야. 거의 건담으로 치면 지옹급. 그렇지. 거의 그 정도야. 근데 이거를 스님 한 분이 만들었대. 네. 근데 뭐 혼자 다 만든 것 같지 않고 그분은 머리 정도 깎았고. 네. 나중에 계속 깎고 해서 막 몸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야. 이게 막 무슨 뭐 몇백 년이 걸렸다나 뭐 천 년이 걸렸다나 하는데, 이 왜냐면 여기 앞에 강이 범람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스촨이 홍수가 났대. 근데 그때 스님이 여기에 커다란 불상을 조각하면은 홍수를 막는다는 거야. 진짜 막고 싶었나 보다. 진짜 크다. 그지? 그래서 이 대불을 조각하기 시작했던 거야. 깎았어. 멈춰. 근데 그 이후로 진짜로 다 완성된 이후에 홍수가 안 나는 거야. 그 앞에. 왜 홍수가 안 나? 왜 그런 줄 알아? 깎은 그 가루가 떨어졌어. 맞아. 깎은 가루가 그 강의 길을 바꿨어. 맞췄는데.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된 거야. 찍은 듯했네. 그러니까 세계 유산이 아닌 것이죠? 유산이겠죠. 그러니까 D는 뭐예요? 병마촌이고 D는 이게 산 꼭대기에 있는 뭐 계단식으로 했는 마을이 같겠네. 왠지 B 아니면 D 중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B인 것 같습니다. B는 그냥 식당 같아요. 큰 식당. 중국에 있는. 아 식당이 크대. 백종원 선생님 그때 말했어. 아 나도 거기 가봤어 옛날에. 가봤는데 크긴 커. 근데 식당은 중국집.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중국집. 아 중국집. 큰 중국집. 야 너 생각하면서 너무 갔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뭔가 있는데. 또 뭘 가. 뭔가 가긴. 문화재인데 유산까지. 일단 A 씨는 많이. 그러네. 객잔 아니야. 중국집이라니. 이 세계 무역보면 유산을... 객잔 저렇게 생겼어 진짜. 아 그렇긴 한데 세계 유산이에요. 세계 유산. D는 중국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뭐 약간 베트남. 중국이 포커스인가? 베트남 아니면은 뭔가 동남아시아. 아 또 개빡돌게 하네 진짜. 아 스리랑카. 아이씨 스리랑카 지랄한다. 그리고 문화유산 맞아 다 네 개다. 개빡. 미친 새끼. 이 새끼 그냥 돈 내고 했으니까 뭐 네가 어쩔 건데. 그냥 뽑으면 환불해. 뭐 어쩔래. 퇴. 돈 주고 산 사람한테 침뱉어. 아. 내가 우렁찬 줄 알아. 미친. 아닌데요. 스리랑카의 문화유산이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언제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했나요?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
자, 식당처럼 보이는 거. 이거는 사실 중국의 문화유산 맞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개빡더라. 한 번 더 더 꼬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건 오히려. 예. 그냥 딱 봐도 중국 거 같잖아. 야. 그럼 바로 맞추면 돼. 예. 상어지느러미죠. 상어지느러미. 야, 고급식. 상어지느러미. 상어지느러미 씨 뭐야? 털 왜 이렇게 많아? 자, 뭐예요? 자, 이제 B는 이제 죽순. B 죽순이죠. 죽순. C 해파리. 해파리. A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아니야? A 해파리인지 해파리가 그거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묵 종류 같아. 그래? D 나 D. 나 D. 사실 먹어보진 않았어. 우뭇가사리 아니야? 우뭇가사리? D가 그죠? D가 상어지는 거죠? 아 이제 먹긴 먹었는데 같이. 오 A도 해파리. 재료에 들어갔어. 맞았어, 맞았어. 해파리 해파리. C도 해파리. 맞습니다. 개뱅! 가장 비싼 거를 지랄 시작한다 또. 자 이거는 맞춰야 돼. 저 봐봐, 에코백 D 안 했는데 정답은 D입니다. 왜냐? 엄청 유명한 뭐 음악가가 생전에 가지고 다녀서 경매에 낙찰됐는데 뭐 몇 억 했거든요. 이 지랄. 알고 봤더니 이거 뒤집어 봤더니 뒤에는 막 무슨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야. 봤더니 진짜 근데 이게 무슨 기준이야? 나 만약에 그럼 진짜 못 참아. 자, A는 비싸 보이지만 오히려 힌트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함정이야. A는 그냥 악어 가죽 가방이에요. 악어 가죽 물론 비싸지만 악어 가죽이 사실상 뭐 동남아 가면 또 싸거든요. 예, 네, 그렇고 자 여기서 내가 봤을 때 디자인 틱 해야 돼. 디자인 틱 한 거는 내가 봤을 때 B 아니면 C인데 C 요런 가방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좀 막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 요거 나, 약간 좀 나 오히려 악어 가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더 꺼. 한 번 더 꺼. 악어 가죽이 뭔가 화려하다는 인상이 있어서 악어 가죽이다? 넌 사실 피했지? 사실 악어 가죽이야. 진짜로? 그럴 수도. 나는 C라고 보는데 한번 악어 가죽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악어 가죽. 그렇게 단순하게 간다? 나는 C는 님 이건 약간 디자인 브랜드다. 단순한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복잡한 거야. 두 번 꼈으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딱 돼. 넌 다 여기 검거 현장 검거 맞죠? 난 뒤졌어. 이제 이제 드디어 이해했구나. 너 이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야 이해했어. 그냥 너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현장에서 검거했어. 그래 너처럼 생각하면 돼. 아 나머지는 합성 피역. 두 번 꼈죠? 이 새끼. 구분 가능하십니까? 문제라고 냈어. 이걸 문제라고 냈어. 마지막 말 개킹 받아. 구분 가능하십니까? 혹시 구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라는 느낌이야. 구분 가능하십니까? 개빡도네 진짜. 아 맞아. 아인슈타인 발견한 공식. 이는 MC 제곱이죠. 네. MC 스퀘어. 나머지는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몰라요. 피타고라스 변, 그거 뭐? 삼각변 그런가? A변 C는 뭐야? 페르미? 몰라. 지도 모르니까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짧아. 시금치. 아 이건 다 알지. 이건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자 A는 예? A는 저거 엄청 쓴 겁니다. 시래기 같은 무슨 그런 거예요. B 아 시래기 같은 게 아니고 그 뭐지? 아 무슨 국에 쓰는 건데 된장 다옥? 아 달래 된장국? 뭐 달래, 이런 거 달래는 아니고 쓴박이? 아닌데? 아옥? 뭐지? 그리고 B 청경채 뭐 마라탕 먹으면 어 맞죠? 자 C랑 D랑 관계는? C는 그냥 C는 착한 시금치, D는 그냥 야생 시금치. 아, 사실 D는 시금치 확실한데 C는 나도 모르겠어. C가 뭐야? C는 좀 약간 C가 부잣집 시금치. C가 근대 같은 건가? 모르겠어. D는 그냥 막자란 시금치. 예. 아, 이거 겨자이. 겨자이. C는 열무야? 열무. 신기하다. 캐비어. 캐비어를 고르시오. 아 C 죽이고 싶어 진짜 C. 아 걔 순간 고르게 하려고 미쳤나봐 진짜. 개 짜증나. 하나도 안 웃겨. 하나도 안 웃겨. 아 웃겨. 아 귀엽겨. 안 빡돌아요?
하나도 안 웃긴데. 아니 나도 개 웃긴데. 그래요? 아, 속이려고 시도하는 게? 어줍게 하려고. 어줍지 않게? 어줍지 않게 하려고. 아 너무 웃겨. 아 대박. 자 뭘까요? 뭘까요? 자 뭐겠어요? 이거 일본에서 팔더라고요. 바다포도. 바다포도 먹어봤어요? 팔기는 것만 보고 안 먹어. 나 먹어봤어. 너무 큰 기대하고 먹었어. 그냥 그래요? 그냥 톡톡 터지는데 터질 때마다 아 바닷물. 아 바닷물이 그냥 바닷물 터져 하나씩. 아파. 짜.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바닷물을 그냥 먹을까? 네. 이런 느낌. 아 오키나와에서 맞아 팔아. 오키나와에서 먹었어 나도. 비바그 바다포도 그 남은 거. 비는 뭔지 모르겠다. 비는 바다포도인데 저것도. 그래? 이것도 무슨 알은 아니 도루묵알 아니야 도루묵알? 그런 것 같은데. 자, C는 복분자죠. 복분자. D가 캐비어 같습니다. 개빡돌아 진짜. 돈부리? 블랙베리를 시도. 돈부리? 돈부리가 그래, 블랙베리가 복분자 같은 거야. 어, 돈부리가 밭에서 나는 거지. 그 바다 포도처럼 생겼는데. 돈부리는 덮밥인데. 밭에서 나는 캐비어야 저게? 나 이제 저 새끼 말도 못 믿겠어 이제. 야 지가 아는 12간지도 야, 틀렸잖아. 지가 확실해야지만 다 얘기하는 애야 얘는. 12간지도 또. 저 지가 또 아는 지 먹어봤어 돈부리는 또. 건물 가장 높은 거 알 아랍바츠 그거 아닌가 얘가? 이게 제일 높은 거 아니야 현재? 현존하는? 자 보세요. 자 높이 이제 서로 신기록을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D처럼 어줍지 않게 이렇게 뭉뚝하게 올린다? 아니 C처럼? 응. 말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높이 못 올려. 미친 듯이 끝까지 그렇지. 그 제일 높은 거 하고 싶어서 그렇지. 얇게 올려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그럼 A, B처럼 가는 형태가 그렇지. 맞다. 그렇지. 그렇다면은 C 더위사냥이래. 맞네. 더위사냥이래. 네. B죠? R 네. 알아 뭐 그거 아니야. 알 알아먹어? 응, 알 알아먹어. B 아 부르츠 할리파 알 알아먹어. 부르츠 할리파 알 알아 그거 뭐지 그거는? 봐봐. 어? 아 A 그렇게 안 높네? C가 더 높았네? 샹하이 타워가? 나 맞아 심지어 나 봤어 상하이 타워를. 어, 그래요? 어 나 상하이 가봤잖아. 그럼 더위사냥 봤어요? 봤어. 거기 완전히 미래도시야. 상하이 가보면 무슨 미래도시 같아 거기. 테슬이 뭔지 몰라요?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가 뭔지 몰라요? C. 아 이거 B. B죠 B. B야? B를 테슬이라고 하죠. 아 진짜? 네. 몰랐어 이것도. 와. 커튼 끝에 있는 장식품이야? 기본 아니. 희한한 걸 또 하네. 이거 너랑 똑같대요 수준이 비슷해. 바란 테슬. 그러네. 바란 들어봤어. 오 락교 파레 뭐예요 락교가 뭐예요 락교 B 락교 B 요거 똑똑 잘라가지고 그죠 파 흰색 흰파 그죠 흰파는 아니고 좀 다르던데 아 저 흰색만 잘라서 그죠 종류인 것 같긴 한데 그죠 락교 너무 쉬웠죠 보석 오벌 브릴리언트 커팅 야 이해하는 거 야 희한한 문제를 낸다 갑자기 지가 결혼할 때 요거 예물로 썼어 그래가 자기는 알아 자기는 아는 거야 이거. 쉽지 않은데 자 보세요 A랑 C랑 약간 각도 차이인 것 같아 똑같다 아 오벌 브릴리언트 오벌 D다 오벌 브릴리언트 B, D다 D D 나도 D 같아 저건 하트지 B는 하트고 D가 오벌 이 모양에 상관없고 커팅이 어떤 그 느낌인 것 같아 커팅인데 더 많이 깎은 거 아닐까? 오벌 하여튼 나도 D 같아 뭔가 좀 브릴리언트 하잖아 느낌이 오벌이 타월 아님? 오벌이 타월이에요 아 그래? 오벌 타원이 A랑 C네요 아 그러네 근데 이건 타월 이건 럭비잖아 아 그럼 원이니까 C 맞네 가장 아름다운 타원형으로 커팅하는 커팅 기술. 이건 다르게 말하면 타원형으로 자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네. 개박돌아. 개박돌아 이럴 씨. 마리아 방구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혈액형을 고르시오. 너무 쉽죠. 뭐요? 몰라? A형. A형?
나 A형인데 왜 내가 제일 많아? 나도 A형인데. 여기 벌써 여기서 두 명이나 있잖아. 두 명이나 있는데. 100%야, 100% 이 방 안에서. 개빡꾸. 설마 O형? 자, 생각해 보자. AO, BO. 형 O형이 제일 적죠. OO. 근데 AB가 제일 적지. O는 하나라도 섞이면 O가 남을 수가 없어요. 그치? O끼리만 만나야 뭐야. O와 AB가 제일 적겠네. A 아니면 B네. 그럼 B나 보다. AO, AA 다 A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B인가 보다. 그럼 B밖에 없죠 사실. 그치? B형이 더. 오형이 맞잖아 그러면은. 말이 돼? 아 오형이야 오형. 다른 게 조금만 섞이면 말이 되냐고 저게. 자 봐봐 생각해봐. AO BO 섞이면은 A AO BO 하면 A형 B형. A형 B형 오형이 나오고. 그러니까 오형과 A형 섞여 A 오형과 AO 섞여 봐봐. AO AO. 뭐라는 거예요? 오오오오 뭐라고 하는 그러면 O형이 A형이 아씨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자 AO 자 AO형과 O형이 결혼했어.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아이가 다 나와 뭐가 나와? 아니. A형이 둘이 나오고 O형이 둘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A 둘 O 둘이야. 그리고 O형과 B형이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B 둘에 O 둘이야. 그러면은 A와 O끼리 결혼한 사람과 A와 B와 O끼리 결혼했어. 그러면 1대1이야? 근데 O와 O가 결혼했어. 그러면 O가 넷이야. 쪽수가 훨씬 많아져. 맞지? 나라마다 달라. 정답은 진짜 맞아. 정답. 나라마다 사실 달라. 그래. 맞아. 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밀레를 자꾸 기어 나와. 지가 내가 봤을 때 밀레를 좋아하네. 밀레가 그린 오필리아. 오필리아 누구겠어요? 얘잖아. 얘 오필리아 아닙니까? 오필리아. 오필리아? 뭐 까꿍? 까꿍하네. 까꿍. 엄마 일어나 까꿍. 얘 오필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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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필리아 D일 수도 있잖아요. D가 오필리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오필리아 약간 조금 느낌이 오필리아 같아. 아, 익상 오피리아를 그린 거 감기에 걸렸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아, 실제로 감기 걸렸어. 몇 시간 동안 뭐 욕조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러고. 아, 진짜 힘들었겠다. 저희 작가님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요? 욕조니까 자체적으로 합성했네. 그렇지. 저 물 부위는 따로 욕조에서 담궈져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 모델들 할 때. 자체 합성이네. 매너 상석을 고르시오. 야 어디가 상석일까? 상석은요 딱 들어왔을 때 네. 잘 보이는 위치가 맞습니다. 상석이고 자 구석으로 갈수록 상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상석. 딱 들어왔어. 딱 봤는데 얼굴이 보면 옆통수 보이잖아요. 옆통수 보이니까 사실 얼굴 안 보여. 뒤통수 보이고 옆통수 보이면은 그쵸?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좌석이고 그렇죠. D 같은 경우가 이제 최고 상석이고 그 다음이 이제 C죠. 그 다음이 C, 그렇지. 네, C고. 그지. 왜냐 문 쪽에서 멀리 떨어진 벽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여기가 제일 하수죠. 그렇죠. 여기 제일 하수. 문에서 가장 가까워. 네, 가장 가까워. 왜냐면 여기서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김치가 떨어졌네 그러면. 저기 김치 좀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해야 되고 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되거든. 네. 그리고 이제 시다발이석이래. 그렇죠. 시다발이석. 그리고 시석. 이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개하는 석. 저기 아 얼로 와 얼로 와. 그래서 이쪽은 말이죠. 아시죠 우리 회장님이시고요. 네. 아, 이쪽은 설명하는 설명해주는 석.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근데 A석을 개인적으로 이코노미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D가 사요. 아, 그렇죠. 경제적으로 먹을 그렇죠. 그럼 경제적으로 이코노미석.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시는 분들 보통 돈을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서 생각하면 돼. 마지막으로 누가 나올까? 아, 누가 나올까? 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잖아. 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가서 그냥 계시면 이제 마지막 분이 탁 내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럼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난 여기에요. 마주 봐야 되잖아. 그분과 마주 보고 이분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지갑 못 도망가겠다. 뒤에다 박아놔야 된대. 그쵸? 지갑 도망간다고. 그렇죠. 대신 이제 오줌 싸갈 때 좀 빡세긴 해요. 네, 제일 맞다. 힘들어. 다 일어나야 돼. 출구에서 가장 먼 곳이 성서. 네. 감자과. 감자과. 토란이 아닌 것은? 미쳤나봐 진짜. 아 동일시 하지 마. 전혀 달라. 아 전혀 달라. 저 새끼 토란이 아닌 저 새끼 뒤대 이거 하고 낄낄 댔겠지? 자기 혼자. 졸라 센스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한테 흠뻑 취해서 그날 하루 저녁 되게 맛있게 먹었겠지. 아 웃겨. 미쳤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 너무 간단한 질문이었나요? 아 웃겨. 화폐 5만원짜리 지폐적인 5만원짜리 일본인 기준으로는 어렵겠다. 어렵죠. 아 예 신사임당이죠.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 아, 고흐의 해바라기는 좀 뒤틀려 있죠. 그렇죠. 말라 비틀어져 있듯이. 그렇죠. 솔직히 나머지 해바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알아요. 마사로 그 표지입니다. 단행본 표지 있어요. 그쵸, 이거 분명 그런 느낌. 마사로가 그 곤충채집통에다가 잠자리채 들고 이렇게 있는 거다. 기억나요? 그쵸.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유치바람 표지라고. 유치바람에서 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어. 약간 그 할머니들이 이제 교회 같은 데에서 이렇게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걸 주시거든요. 네.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소 마지막 권이라고 알아요? 꼭두각시. 저 있거든요. 잠깐만요. 꼭두각시 마지막. 아 꼭두각시 서커스? 아 좀 달라요. 달라? 우와 꼭두각시 서커스. 이거 그분이 그린 거야? 아니구나. 재미야 이거? 재밌어요.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취향 타야. 비 위에 해바라기는 모두 일반인이 그린 해바라기입니다. 작품도 아니야. 작품도 아니야. 그냥 일반.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교회 문화센터에서 그린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정확했습니다. 미쳤나봐 진짜. 야 동물. 다음 주 가장 비싼 동물. 비싸? 야 접근이 신선해요. 잠깐만. 자 가장 비싸다. 비싸다라는 거는 범고래일 것 같은데. 범고래가 비싸다. 왜냐하면은 범고래 본 적 있어요 수족관에서? 나 없어. 저 없어요. 쟤는 굉장히 포악하고 그래가지고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얘는 근데 훈련하면 대박이래. 돌고래 이상의 훈련을 막 한다 그러던데. 돌고래도 사실상 그렇지. 그래서 난 범고래. 나도 범고래 같아. 근데 사실 얘는 어쨌든간에 이 무게가 유만하니까 뭐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고. 그람이 별로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느낌이 이제 비싸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잖아. 비싸게 군다. 아 비싸게 군다. 이럴 수 있잖아. 비싸게 군다 하면 사실 비싸게 굴 수도 있죠. 사실 또 이제 펭귄이 또 눈이나 또 이런 게 필요하잖아. 또 예. 차가워야 되니까. 사실 그럼 얘들 마찬가지야. 물을 엄청나게 또 공간 차지하니까. 자 비싼 거 저도 범고래 같다. 범고래. 자 D. 어. D. 정답. 쉽지 않지. 야 10억이야? 쉽지 않아. 펭귄은 1억 2천? 돌고래 왜 이렇게 싸? 생각보다 돌고래가 싸. 펭귄이 비싸네. 1억 2천이네. 아, 돌고래는 양식이 돼서 그래. 야 근데 이거 참 이 문제. 희한하네. 이런 문제를 낸다? 가격을 이긴다고? 돌고래 양식이 되잖아. 수족관에서. 자기들끼리 아 그래? 자꾸 새끼 낳잖아요. 어류. 다랑어가 아닌 것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 나 알겠다. 알겠어? 나 알겠다. 봐봐요. 특징. 주댕이가 짧아요. 지금 보면. 비가 전형적인 다랑어죠. 그쵸?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A도 똑같고 네. B도 C도 똑같아요. 그래서 네. 저게 쪽가위같이 생겼잖아 입이. 그죠. 근데 D는 아구가 이렇게 쓱 감겨가지고 있는 게 D가 뭉뚱한 게. 어. 뭐 같아 얘는? D요? 응. 고등어. 고등어는 무늬가 좀 있어. 삼치 같은 나는. 삼치. 에? 잘한 건데요? 그럼 C인가 보다. A. 왜 그런 줄 알아요? 눈이 마탱이 갔어. 동태야 저거. 동태 A랑 높아잖아. C랑 거의 똑같은데? 동태잖아 동태. 동태 높아요. 아니 동태는 아니고. 아 동태야. A, A 들어가. A? A는? 동태 효과를. 아! 설마. 야 설마 B는 아니겠지? 방어가 다랑 방어도 다랑어라고 치나? 아 종류가 다른 다랑어들인가 보다. 와 비야 제일 내가 먼저 고른 다랑어 같이 생긴 거? 얘가 방어인가? 아 비 잠깐만 참치도 다랑어 종류 아니야? 씨발 지랄났다 진짜. 쟤. 잠깐만. 뭐야? 참치도 다랑어 종류 아닌가? 다랑어죠. 참다랑어. 참다랑어. 참다랑어가 참치잖아. 이 새끼 미쳤나봐. 이 새끼 설마 참치는 다랑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야 다랑어 이거 참치 이거 아 형 참치요 참치 얘는 참치잖아 이거 다랑어 번역 오류래요 맞는 걸 고르시오 아 참치로 고르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골랐던 거 아 보석 보석 진짜 보석을 고르시오 진짜 보석 엄마 뭐 어떻게 맞춰? 진짜 보석? 저 A같이 이렇게 박았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고 B도 아닌 것 같고 D인가? D네 D 너무 쉬운데? C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얘는 너무 조잡한가? C는 보석 같진 않은데 진짜 보석을 저렇게 우글우글하게 할 리가 없고 아 근데 D는 색깔이 너무 옆에 있잖아 얘도 보석이잖아 아 근데 얕어 근데 메인을 메인이 가짜고 옆에를 진짜로 할 리는 없어요. 아니 반짝이는 게 너무 얕아. 봐봐요. 봐봐요. 걔 얕잖아. 핑크 사파이어래. 심지어. 아니 그거 같아요. 야 핑크 사파이어. 그 동네에서 500원에 돌리는 그거 그거 끼우는 거. 너무 야 의심하지 마.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보이는 대로 가는 거야. 보이는 대로. 헷갈리게 하는 거야 계속 헷갈리게 어? 섞어가지고 신은 심지어 유리였어 양상추! 어? 나 맞출 수 있어 이거 야 뭐예요? 뭐예요? 양상... 양상추 양배추가 있고 양배추는 B 양상추는 오. 약간 재배면같이 생긴 거 C 이게 양상추다? 어? 그거 양배추인가? 잠깐만 아 아니다 D D 방울 양상추. 양상추? D D. 나머지는 다 양배추. 아 맞지? 약간 명언. 흐물 약간 애기 이파리 같이 생겨야 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누굽니까? 야 이거 좀 어렵다. 어려워. C. 일단 오 누구야? 데카르트. 데카르트 저 머리예요 헤어스타일. 그래? 데카르트. 나도 C라고 생각했던 나는 C 나도 C라고 생각했거든. 네. 난 스피노자라고 생각했어. 스피노자? 아닌가? 아 스피노자. 데카르트야? 스피노자 그렇게 안 생겼죠. C는 파스칼이었어. 둘 다 틀렸어. 영어식 이름 파스칼. 독일식 이름. 둘 다 데카르트. 둘 다 C가 맞았는데 둘 다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했어. 오 근데 오, 오 서로. 오. 데카르트 머리카락 저런 머리카락에 철학 잘해. 어. 근데 파스칼. 저거 철학 머리야. 파스칼이. 파스칼 수학하는 사람 아니야? 수학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했어. 하긴 맞아. 똑똑한 사람 다. 맞아. 몰라 그리고 그 피타고라스도 원래 그 철학파. 이때만 해도 이게 학문이 갈래가 맞아. 깊이가 다 많이 안 팠잖아요. 지금은 맞아, 현재는 맞아. 다 각자 엄청 팠잖아요. 갈래마다. 맞아. 이때는 천재들이 다 독박 맞아. 공부. 맞아. 독박 공부.
했어. 맞아, 맞아. 똑똑한 사람이 다 해줘야 그럼, 돼. 그럼, 그럼. 원래 다 건축과였는데 어느 순간 건축과에서 인테리어 학과도 생기고 토목과도 생기고 막 하잖아. 그런 거야. 그때 독박 공부. 맞아. 똑똑한 사람이 가장 다 해야 돼.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죠. 자, 가장 가치 있는 그림. 자, 모은 거 같아. 자, 이거 맞춰봐. 야. 지랄이다. 씨. 시지 뭐. 어. 시밖에 없잖아요. 자, 나머지는 뭐예요? 맞춰봐. 그냥 일반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 이러겠지 뭐. 나머지는 시는 일반인 수준이 아니니까. 자, 나는 나머지는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시로 그냥 가는 게 맞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이 그렸습니다. 아니 너무 그저 낙서입니다. 아니 그저 낙서가 너무 낙서잖아. 적당히 좀 그럴 듯한 낙서로 갖고 와야지. 뭐 A랑 B? 비싼 특급 한우를 고르시오. 아. 야. 당연히 B 아니야? 그래? A야? 이거지. 난 B 같은데. 아 이거는 지금 기름이 요렇게 요렇게 붙어 있잖아. 네. 요렇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 안심인데 굳은 거예요? 안심인데 안심도 이제 비싸게 되면은 기름이 살살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 퍼져 있어. 퍼져 있어. 그렇지. 골고루 이렇게 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심이 약간 좀 모세혈관처럼 막 되어 있어야 되거든. 아. A죠. 아. 아, 사태살에 심지어? 그저 예쁘게 아. 담아 놓은. 안심도 아니었어. 사태예요. 작곡가 모차르트가 누굽니까? 아 이거 너무 쉽다. 신은 누구지? 아빠 뉴턴. 바야 아 바 찾으면서도 모르네. 도롱뇽 너무 쉽다. 디잖아. 가죠? 나머지 도마뱀이죠? 물에서도 촉촉해야 돼. 껍데기가. 도마뱀은 약간 몸이랑 얼굴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돼 있어. 건조해. 좀 건조해요. 도마뱀. 오케스트라. 갈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오케스트라에 갈 때. 뭔지가? 정답 D. 왜죠? 혼자 굽이 있어. 굽이 있는 걸 하면 안 돼. 아, 오. 아 맞네. 크으... 수준이 맞다니까. 수준이 맞아. 가불기야. 맞춰도 수준이 맞아. 맞아. 틀리면 수준이 똑같아서 내가 못 맞추게 만들었어. 플러스 밀레. 밀레 진짜 이 새끼. 밀레 그만. 야 밀레. 야 자기가 밀레를 너무 좋아해 본인이. 밀레 작품을 그르시오. 자 이거 아니니까 이삭죽기에 계속 그 버전 가는 거 아니야. 바리에이션? 어. DLC? 어. 감자 심는다. 감자도 심고 만조 이삭죽기 보티첼리. 야 천지창조 보티첼리 천지창조 보티첼리 천지창조 보티첼리 천지창조 테이블 매너 식사를 아, 잠시 중단할 때. 야 이거 압니까? 아 저 알죠. 뭐예요? 먹고 있다. 네. 자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먹죠. 그렇죠. 쓱 빠져줘요. 그러면 아~ 어떻게 돼요? 식기가 이렇게 돼요. A 형태로 되어 있다. 먹고 있어. 이것도 A 형태인데요? 아, 이거는 뭐예요? 저거요. 타임. 아, 잠깐. 잠깐 멈. 잠깐 나 배 아파 화장실. 어, 아, 코스 잠깐 멈춰. 어, 아니 이제 약간 이거, 코스 있어. 천천히 해줘. 스톱, 코스 천천히. 스톱. 잠깐만 같이 다 같이 멈춰주세요. 타임. 자, 지금 부장님 할 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건배사, 건배사 있으셔야 됩니다. 건배사 됩니다. 아 형편없는 요리군. 아, 아 별로다라는. 오. 오. 배민 점수 1점. 그러네. 배민 점수 1점이라는 뜻. 나 몰랐어요. 미국이 발상지. 사커. 영국이죠? 배구. 사카. 이거 또 영국 아니야? 테니스? 배드민턴 배드민턴. 배? 디 배드민턴. 배드민턴이야? 배드민턴이야? 씨는 배구 어디야? 배구 왠지 인도나 이런 데일 것 같아 느낌이. 테니스라는데 D가? 그러니까 테니스. 배드민턴 아니야? 아니 배드민턴이라고 하기에는 차가 너무 두꺼워. A가 골프지. 채트콕 치면 안 돼요? 잠깐 골프. 골프인가? 골프. 미국. 정답. 아니야. 아 골프도 영국이야. 스코틀랜드나 그 복장 입고선 치는 거 나 옛날에 그걸 봤어. 그러면은 D도 영국이잖아. 테니스면. C네? 배구?
오, 미국에서 만든 거야? 몰랐어. 역사가 별로 안 됐네요. 그러네요. 하긴 그래서 발리볼을 하나 보다. 아, 비치 발리볼. 미국이 잘하는 거 찾으래. 미국이 잘해? 배구는? 그런가 봐. 성게알. 에이버. 삐버. 시버. 겨자. 성 이건 심지어 뭐 그냥 속일 생각도 그냥 없어. 속일 생각도 없어. 생각하기도 귀찮아. 아 웃겨. 개. 개. 요쿠샤 테리아. 아. 요쿠샤 테리아죠? 육구시타리아. 육구시타리아죠? 육구시타리아 옛날에 인기였어. 저 어렸을 때.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요즘엔 좀 많이 보기 힘들어. 옛날에 그리고 말티즈 좀 유행하고. 맞아 맞아. 요즘에 뭐가 유행하더라?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약간 토이 푸들 같은 거. 맞아. 자, 호주는 어느 쪽인가요? 호주. 호주는 A. A? 예. 네. B는? B는 저렇게 별 저렇게 생긴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가? 나도 별이 좀 저 정도 돼야 돼요. 호주는 B. A가 뉴질랜드 아니야? A? B가 뉴질랜드인가? B가 뉴질랜드인가? 맞고요. 아는 거 나왔다 또. 그렇지. 아는 거다. 또 아, 뭐 아 원래 그치. 바꿀까 말까 했었대. 회사 때 헷갈려서. 56.6%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아는 거 나왔어. 신났다 신났어. 쓸데없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것. 아 오 날 것 같아. 뭐야? B. 그렇지. 이거 참치잖아. 나머지는 다 소고기고. 치래. 커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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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야구 잘 몰라. 자, A 뭡니까? 이거요? A. 뭐예요? 포크인가요? 이게? A. 투심. 투심? 이 뭐야? 심을 두 개 잡잖아. 투심. 아. B는? 포심. 아, 네 개 잡는 거야? 포심. 오, 이거는 쓰리심? 삼심, 삼심. 슬라이더. 슬라이더? 어, T는? 아, 던지세요. 아, 공 건네주기? 그럼 뭐야? 커브홀은? 커브요? A. A야? 자, 커브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커브가 돌까요? 커브는 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공이 옆으로 되어 있잖아, 요게. 지금 요 방향이. 옆으로 던진다는 거야, 이렇게. 그지? B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심이라고. 포심인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에? 두 개는 직구예요, 직구. A랑 B는. C잖아요, C. 나 야구를 몰라. 이 실밥을 따라서 이게 이게 엄청난 회전수가 걸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이렇게 긁으면서 엄청난 회전수가 가면서 이 실밥만큼 공기의 이게 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이 중요해요. 석전할 때 직구만 던졌냐고요? 저는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을 올려놓기만 했어요. 놀이기구 땡땡이를 고르시오. 야, 이게 너무 쉽다. 뺑뺑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겠네. 그러게. 뺑뺑이 도니까 뺑뺑이죠. 갈수록 문제 대충 냈는데 좀. 네. 우리도 좀 지쳤어 사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사실 이제 대항시대 기준으로 에머잔이죠. 아. 에머잔인데 자꾸 강이 막 자꾸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하던데. 근데 지금 이거는 나일강이잖아. 네. 나일강. 근데 나이가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황하강인가? 그죠? 그럴 것 같죠? 아닌가? 가장 긴 게 나일강이래. 옛날에 에머잔이었는데. 나일강이 나도 제일 긴 건 나일강으로 들었어. 에머잔이 아니야? 비가 한강이었어. 한강도 둘러. 아, 나일강이 더 길어. 이탈리아 요리를 우리가 아닌 것. 장난 똥 때리나? 아, 자 이거는 뭐죠?
뭐예요? 이거요? 그거 그 간단 피자. 약간 좀 굽는 느낌은 약간 그 뭐야 그 치아바타 식으로 구운 것 같고 요거는 뭐 마카로니 넣어가지고 만든 스튜 같고요. 요거 막 먹고 싶다. 근데 동남아 거 같아. 얌꿍 포카차 한국에 있는 건물. 야 이거 씨 막 까는 그냥 그죠? 어? 민족 의상. 아 도파민 떨어져. 아 도파민 안 나와. 인도의 민족 의상. 아 인디아 B. 자 이러면 그냥 팍팍 갑시다. 실험 샬레. 야 샬레 진짜 오랜만에 든다. 샬레 오랜만에 샬레. 샬레 샬레 아이 샬레 얼마나 울었을까요. 샬레 샬레 아이 샬레 1992년도 피펫. 얘가 피펫이었어. 메스실린더 주잖아. 메스실린더. 멋있다 있어. 메스실린더 한국의 발상지인 스포츠. 역시 한국 하면 주짓수죠? D. D. 태권도. 장어 덮밥. 장어가 아닌 것은? 오? 야, 이거는 이제 일본인들만 알 수 있는 어떤 그 약간 좀 고쪽 계열이다. 딱 봐도 D죠? 잔 그 약간 그럼 뭐야 이거는? A, B, C는 원목이라고 치면 D는 그 나무 짜투리 모음이에요. 아, 이건 누가 봐도 장어 같고. 이거 옥수수 아닌가요? 옥수수. 속을 뻔했지. 군옥수수. 자, 군옥수수. 그죠? 근데 뭐야 그럼 이거는? 이거 나무 조각. 아, 붕장어는 장어덮밥이라고 안 치는구나. 붕 붙으면 안 돼. 그러네. 붕장어. 붕. 붕. 우리나라는 사실 붕장어덮밥도 그냥 장어덮밥이라고 하지 않나 그냥? 일본은 또 그걸 또 구분하나 보네. 붕. 식물 도꼬마리. 도꼬마리가 뭡니까? 예? 도꼬마리 뭐예요? 몰라? 도꼬마리 뭐? 도꼬마리? 약간 풀 같은 건데 옷에 들러붙어. 들러붙어 가지고 집에 오면 도꼬마리가 어 뭐야? 어, 그럼 씨다. 잘 붙게 그렇죠. 생겼죠. 잘 붙게 생겼죠. A 뭡니까? 밤송이죠. B 뭐예요? 저 한약재. 겨우살이. D 저 두리안. 두리안. 오 회전초라 그래? 아 비어 회전초였어 나. 경수빈. 돌돌돌 회전 어. 회전초. 어. 도꼬마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사람. 야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잠깐만. 피타... 이게 문제일 줄 몰랐어요. 저거 석상, 수식인 줄 알았는데. 석상 저거 원래 색칠 돼 있는 거 알아요? 그렇다며 원래 돼 있는 거 때문에 다. 근데 색칠 돼 있잖아 안 이뻐. 그렇지. 되게 이상해. 징그러. 무서워. 자 피타고라스인데 이때 이런 빵 모자가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타고라스 학파가 너무 오래전 건데.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라고 했었을 때 D는 너무 젊어. 그쵸. 그리고 왠지 약간 정리하기에는 너무 젊어. 그리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옷을 벗겨놓거나 이렇게 좀 이런 식의 얼굴 형상은 보통 이제 좀 뭔가 왕이라든가 뭔가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런 계급이 있는 사람들을 할 것 같고 로마식 느낌이야. 그러면은 B 아니면 C인데 나는 B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리스 스타일의 머리예요. 약간 수염도 그렇고 이 그 조각의 양식도 그렇죠. C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트레버. 학자 같아. 트레버. 학자. 트레버. 트레버? 트레버가 뭐야? GTA 5. 트레버 주시고. 맞았어요. 기억나세요? 나무, 기억나세요? 설명 안 해줘. 나무 설명 안 해줘. 산. 산.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가 어디예요? 어? 두개 헷갈리네. 이거 뭐 이거 몽블랑 같다. 에베레스트는 D잖아요. D인가? 네. 이게 에베레스트인가? 왜냐하면은 등산복의 마크에 아 맞네. 블루 마운틴 뭐 이런 맞네. 거 보면 커피나 이런 저런 마크가 돼 있잖아요. 어? 이거는 뭐야? 알프스인가? 알게 뭐예요? 씨. 형, 이제. 제일 높은 산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어. 우리 암기 하듯이. 야, 딱 봐도 이게 에베레스트. 자,
에베레스트. 아, 에베레스트에 황혼이 왜 줘? 에베레스트야 유명한 산, 유명한 산. 어, 에베레스트에 빨간색은 없어요. 야, 유명한 산이잖아. 유명한 산이면 딱 진짜, 봐도 진짜 멋있게 진짜. 찍은 산, 멋있게 찍은 산. 뭐? 어? 맞잖아. 뭐야? 뭐야? 심지어 설명도 안 해줘? 야, 잠깐만. 무슨 산인지도 안 써줘. 안 써줬어? 미쳤나봐 진짜. 죽고싶나 이게 진짜. 야 이제 설명도 안 해. 설명도 안 해.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어류. 어류. 진짜 미치겠다. 어류. 생선. 어류. 생선. 생선을 고르시오 아니야. 생선 씨. 아 다시 한번 장어. 아, 미어도 다시 한번 장어. 자기가 장어를 좋아하네. 장어를 좋아해. 그냥 장어도 해도 되는데 굳이 다시 한번 장어래. 아 장어. 자 근데 이제 일본식으로 접근을 해봐야지. 네. 일본식으로 봤을 때 장어가 뭐냐? 장어? 삐. 삐. 예. 저는 A로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B? 아니야. B? A는 그 저쪽 그 다른 거예요. 곰치 같은. 그러니까 거, 곰치 같은. 거. 아 그런가? 아 곰치 같다. B B. 자 B고 C는 개장어. 개짱어죠? 하모, 하모라고도 하는. 이거는 미꾸라지고. 미꾸 스몰. 그쵸? A가 붕장어네. 아 저렇게 생긴 붕장어구나. 개짱어. 나도 순간 그건 줄 알았어. 얼굴 아픔을 앞으로만 보니까 떡. 곰친 줄 알았어. 떡. 독이 없는 생물. 뭐? 독이 있다고? 나머지 세 개가 다? 독이 있는 생물을 찾으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B. 오리너구리 독이 있지 않을까 왠지 느낌. 아니 번역이 잘못됐어. B. 그래? B. 야 이제는 그러니까 너 수준보다 아래라 생각하지 마. 비슷해. 어? 야 번역을 의심하지 말라고. 야 그럼 세 개 어디 독 있어요? 야 나만 독이 있다고. 딱 봐도 없는데. 야. 다 봐라. 오리너구리 독 있게 생겼잖아. 오리너구리. 어?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독을 있잖아요. 어. 인간도 손톱도 뭐 이런 걸 다 쳐야 돼. 오리너구리가 내가 봤을 때 독이 뭔가 있어. 오리너구리 독. 뭐 있어봤자. 그리고 얘 독이 있지. 그리고 얘 생각보다 독 있을 것 같아. 얘 독. 얘 막 장티푸스 이런 거. 호라파독 같이 생겨가지고. 얘 펠리칸 독 없어. 펠리칸이요? 펠리칸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머지 독이 있다고? 자리에 오리너구리가 독이 있대. 아, 말이 돼? 늘보로스루리스도 독을 갖고 있대. 나 맞아 나 들었던 것 같아. 볼. 원숭이는 바이러스 덤이래. 럭비 볼. 비는 뭐야? 답은 비. 어? A는 뭐고? 에? A는 뭐고? A는 다른 거예요. 럭비가 아니야 이게? 미식축구랑 럭비랑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아메리칸 풋볼이라 그래? 아 이게 럭비가 아니야? 몰랐죠? 몰랐어. 이제부터 잘 기억하세요. 그냥 똑같은 건 줄 알았어. 개. 개과. 아닌 거. 얘잖아. 얘 무슨 과야? 어? 얘 거미새우야. 거미새우. 이거 뭐야? 털개. 얘 뭐야? 코코넛 시림 코코넛 개. 얘는 푸른 개. 블루. 제가 봤을 때는 거미새.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수렴진화. 제가 나무위키를 읽었습니다. 하나가 가재류인데 개처럼 꽁무니가 짧아져요. 아 그래가지고 다리 개수를 보면 알아요. 아 다리 개수가. 왜냐하면은 애초에 개처럼 집게발 포함해서 다섯 열 개가 아니에요. 여덟 개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열 개죠. 열 개. 얘 열 개. 얘는 틀렸어. 얘 열 개인 거. 얘가 개가 아니야? 사실은 가재에서 시작한 거야. 가재라고 얘가? 가재에서 개의 모습이 살기 좋으니까 점점 꼬랑지가 짧아지고 이 앞으로 이렇게. 오 진짜? 오 가재래.
진짜 너랑 수준이 똑같다. 맞추면 수준이 똑같아. 틀리면 네 수준이 특별하, 특별하게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 특별하게 지도 제주도를 고르시오. 제주도. 제주도. 이건 뭘까? 이것도 모르겠다. 나머지 설명도 없을걸? 맞아. 오 해주네. 스리랑카는 진짜 스리랑카는 앞만 봐도 몰랐을 것 같다. 식후 냅킨을 바르게 놓은 것은 야. 식후에 냅킨은 어디다 놔야겠어요? 식후에 B B 왜냐 바르게 놓으면 안 쓴 건 줄 알고 안 쓴 통에 나가. 그렇죠. 그래서 쓴 티를 내야 돼. 그렇죠. 의자는 왜 안 돼요? 의자에다 놓으면은 허리 더 굽혀야 돼. 아. 치는 사람. 보통 식탁 위주로 치워요. 그렇죠, 그렇죠. 잊을 정도로 아 의미가 있었네. 냅킨을 접는 것을 잊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아 냅킨을 하는 건 자리 맡아는 맡아. 아 내 자리. 아, 이게 냅킨인 거야? 아. 용어. 브레드 클립. 브레드 클립. 빵끈 빵 저. 아 이거지. 진짜. 뭐지? 빵 좀 매기. 나머지는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 빵 좀 매기. 우주 처음으로 간 생명체. 크으, 처음으로 간 거 누굽니까? 개. 개잖아요. 그렇죠? 순이인가? 개. 개 어, 원숭이 아니야? 아니, 개, 개. 개. 개지? 개, 개, 개가 뭐지? 개 이름이 라이카 아니야, 라이카. 라이카. 모기잖아요, 모기. 모기 아니야, 초파리야. 초파리잖아. 초파리 나중에 갔겠지.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먼저 갔어. 원숭이 먼저. 초파리라니까. 진짜? 초파리도 아니네, 파리네. 파리 피포! 파리 피포! 왜 불러? 운신표. 아 나 옛날에 이거 까먹 운신표면은 이거다. 와와와와. 어 아직 기억하고 있어. 말아보지 마. 그럴 수 없어. 내버려도 다시 생각해. 누구도 날 진정을 해줄 사람 없었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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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세계 유산이라는 말이 유산이라는 말의 힌트였다고 봐. 무슨 얘기냐면 유산은 인간이 만들어야 돼. 아. 근데 이거 그냥 자연이 만들었잖아. 아... 세계 자연 유산도 있는데 그건 자연 유산. 자연 유산으로 가는 거지. 아. 아 형, 에이 족밥이라니까. 쟤 족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형. 지금 그냥 고철상에 그 내놔도 그냥 아, 야. 유산이 아니야. 야. 어. 야, 세계 유산 보러 전 세계에서 와, 알아? 아, 쟤 족밥이네. 전 세계에서 온다고, 저거 보라고. 아, 쟤 족밥이야, 진짜. 진짜, 야, 세계 유산. 저 B다, 어? B. 그 한국 아파트다, 저거. 이거 그냥 이거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저거 한국 교회, B. 유스호스텔. 어? 슈이 노이 슈반 슈테인, 어? 노이 아니, 슈반 슈타인. 아니, 저쪽 그 둔촌동에 어. 교회가 있어요. 유리해성 교회. 그래? 진짜 성처럼 돼 있어 교회가. 나 맨날 지나갈 때마다 유리성 지나서 꺾어가지고 아, 좌회전해서 그래?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송이버섯? 크으, 뭡니까 송이버섯이 뭐예요? 송이? 잠깐만. 송이 뻔하지. 뭐야? A. 오 맞았어. 이거 뭐야? 이거 양송이. 새송이. 새송이. 이거 뭐야? 표고. 어 화고. 화고. 표고도 사실 뭐 화고나 표고는 표고보다 좀 더 그게 화고지. C 독버섯. C
씨는 모르겠다. 흐물흐물해. 가시 너무. 씨는 나도 잘 모르겠어. 씨는 푸석푸석하잖아요. 푸석푸석하면 각 돋궈서. 근데 아예 구부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푸석푸석하다고 해서 돋궈서. 맞아 맞아. 화려하다고 그냥 기준이 없대 그냥. 그냥 양식. 종류도 너무 많고. 그냥 집 양식한 거 먹어야 돼. 그냥 먹지 말래 그냥. 양식한 거 그냥 먹지 말아야 돼. 나머지 설명 왜 그랬대? 다 알죠? 음악! 쥐선상의 아리아를 고르죠. 먹어보면 안 돼. 이 세상에 많은 독버섯은 다, 다 앞에 선배님들이 다 몸으로 기록한 피의 역사예요. 아시죠? 그래 맞아. 자, 쥐선상의 아리아 누굽니까? 어? 네. 딱 봐도 어 누구야? 바흐! 빠꾸할 때 나오는 베토벤. 건가? 띠리리 엘리체우브린가 이거? 띠리리리리리리리 모차르트 누구야? 바그너. 바그너? 바그너? 바그 뭔 소리예요? 쥐선상의 아리아 어디서 들었지? 최근 뭐 있지 않아요? 가사? 쥐선상의 아리아? 쥐선상의 아리아? 이거 가사에 들어갔죠? 아아 QWER에 왜 있어? 아 그래? 그럼 그거는 그 아이비의 아리아는 무슨 아리아지? 띠리리리리리리리 Somebody do it! 이거? Somebody do it! 나는 너를 유혹하는 거란다. 유 소나타 소나타. 아 소나타 지옥의 소나타. 아 유혹의 소나타. 지옥의 소나타. 안녕하세요 아이비입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너를 유혹하는 거란다. 그 맞아요? 나는 너를 유혹하는 거란다. 이상하다. 쥐선상의 아리아 모르면 뭐다? 모차르트다. 반은 먹고 들어간. 어. 자, 자 이제 장난 그만하고 바흐로 가자. 아 아빠. 드뷔시야. 드뷔시. 드뷔시. 꽈리고추 띠리리리 띠리리리리 꽈리고추 띠리리리 왜 불러 왜 고추 왜 꽈 꽈리고추 씨 꽈리고추 씨는 청량이잖아 삐삐삐 이거 이거 뭐야 오크라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야지 이거 오크라고 이거는 콩 같은데 차이완드야 마지막은 아, 버섯 먹으면 안 되는 버섯 야 딱 봐도 A 먹으면 안 돼 그치 저 버섯은 어? 맞아? 개미산 같은데? 개미산 뭐 하는 새송이 모기 얘는 뭐야 둘 중에 하나인데? A가 A 형 의외로 이거 먹을 수 있을 수 있어 형 C는 그 과자 있잖아 과자 그러네 흰색 그거 있는 거 과자 찹쌀 전 아니 쌀 전병 쌀 쌀맛 아무튼 저 맛있는 거 있죠 쌀과자 어? 야 딱 봐도 독 딱 봐도 독처럼 생겼잖아 저 밀가루 같은 게 있어 마귀 광대 버섯 와 이름도 무서워 이걸 먹으면 마귀 광대가 되나 봐 마귀 조커 버섯 환각 증세를 보이며 매우 치명적인 습성에서 꼭 피하셔야 된다 피해야 된대 아... 피해야 돼 아예 거기 못 지나가? 제 피해 있으면 지나가 등산로에 피면 어떡해? 와드 박아놨어 하산 못해? 하산 못해? 좌측 통행하는 나라 자 영국 우측 통행이죠 이탈리아 좌측이 영국? 좌측이지 영국 우측이지 아그 좌측 좌측이지 일본 영국이 좌측이지 아 그렇지 좌측 빵이에요 아 그렇지 아 좌측을 통하는 거지 좌측이 스포츠 해트트릭의 어원 아 해트트릭 해트트릭의 어원 해트트릭 왠지 이거 같은데 축구니까 그렇지 틀렸다 자 해트트릭 해트트릭이 뭐야 세 번 탁구죠 탁구 진짜? 설마 크리켓이라고? 배드민턴 아니지 배드민턴은 아니지 아니요? 아, 그럼 딱 봐도 크리켓이지 아... 영...
영국 발생이죠. 영국 세 명, 발생. 3구 연속으로 세 명의 타자 아웃 시켰을 때 해트트릭. 아, 크리켓에서 나온 거야? 아, 연속으로 세 명의 타자를 아웃 시켰으니. 근데 아웃 시켰을 때에 볼을 보냈는데, 어, 볼을 보냈는데. 어. 크리켓은 무조건 치는 건가? 비스마르크 피자. 비스마르크. 자,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루꼴라. 콤비네이션 피자 아닙니까? 딱 봐도. 루꼴라인데. 루꼴라? 어, 루꼴라 좀 들어가 있네. 근데 루꼴라가 이만큼 됐으면 루꼴라 피자가 하긴 좀 그렇지. 야, 노양심이지. 오른쪽. 자, 이거 뭡니까? 치즈 피자. 이거 그냥 이거 뭐야? 어? 그냥 어? 이마트 피자 아닙니까, 이거? 어? 페퍼로니 피자에서 페퍼로니 뺀 거. 그치. 완전 그냥, 플레인. 그냥 어. 피자. 이거 뭡니까? 피망 토마토네? 피망 토마토 올리브. 이거 비건 피자예요. 비건 피자. 딱 봐도 없죠. 고기가 뭐 없죠? 비건 어, 그러네, 피자. 그러네. 없네. 없죠? 네. 예입니다. 비스마르크. 치즈를 뭘 쓰지? 동물성이잖아. 치즈도 별로 안 들어있어 보니까. 치즈 대신 딴 걸로 하나? 지, 자피 아니야? 자피? 씨 자피. 자피? 자피 하나. 무슨 소리야? 자피 뭔 소리야 또 이거? 아, 자피 몰라요? 자피가 또 뭐야? 네 자피 하나. 그게 뭐야? 너무 비싸게 처먹는다. 몰라요? 아 웃고 싶네. 아, 뭐야? 아 잡피를 몰라? 아 나 미치겠네 또. 아, 아 잡피 보여줘? 아 맞았어. 잡피 네 잡피 하나. 그게 뭐야? 잡피가 뭐야? 피자 네 잡피 하나. 뭐야 이씨. 아 계란 들어간 게 특징이야. 여기 계란 지단을 넣으면 어? 아 진짜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가 달걀 후라이 좋아해서 비스마르크야? 아, 자피 하나가 뭐야? 그 광고야? 아 이걸 봐야 돼. 잠깐만. 내가 보여드릴게. 참나. 네 자피 하나. 자피 하나가 뭐야? 이걸 모르지 왜? 어. 이걸 몰라요? 이거 왜 안 들어? 불이? 그냥 찾아볼게. 자 피아노가 원본 댓글을 할머니 짠하다 이러는데 침정하는 개쪽인데. 아니 근데 그거 웃는 사람 많어. 자 피아노? 봐봐. 자 피아노? 자 피아노가 아니고 자피. 자피 몰라요? 자피가 뭐야. 아 또 이상한 걸 또. 응? 웃으면 안 돼요. 헛웃음 나오겠지. 헛웃음. 응? 어이없어서. 아 이게 여기 또 올라왔던가? 아 이게 짤로 된 게 있는데? 짤로 된 걸 봐야 되는데? 영상으로 보면 안 돼? 아, 영상 말고 짤이 되죠. 이미지? 자피 짤. 아 내 거 나 아이디 있는데. 여기 있다. 할머니 자. 자 이겁니다. 형 봐. 할머니 그럼 나 피자. 피자 몰라. 준서 현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나는 고구마 피자. 그게 뭐야? 고구마 피자. 우리끼리 같다고. 동그랗게 생겼고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어. 후후 불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할머니가 내일 만들어줄까? 아싸! 난 내일 고구마 피자 먹는다. 피자. 자피하나. 자피하나? 그 억양이 있어. 자피하나. 니 자피하나. 자피하나.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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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자, 도착해서 자피하나 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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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좋아하는 자피 피자 피자를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좋아하지 이것 봐라 피자라는 게 있지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이거 내가 볼 때 파란 것은 노란 것은 달걀 지단 하얀 것은 마늘인가 뭔가 아 이게 억양이 있어야지 더 재밌겠다 잘하네 뭘 잘 알아 생각해보면 알지 나이 70 먹도록 그것도 몰라? 나 피자라는 거는 몰랐거든 지금 배웠으니까 잘 됐네 이거는 반죽을 눈이 계속 이거 반을 잘라야 된다고? 달걀 지단을 썰어서 여기 노릇노릇하게 살살 뿌렸잖아 이거 49,800원이 너무 비싸게 받았습니다. 야 할머니 야 너무 감동이다. 전병을 해주는 거야. 이거 또 하나하나 다 자기 썰어가지고 이만하게 해서 애들 먹기 좋으라고. 실제 발음은 비싸게 받아 처먹는다고요. 이거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다. 피자 한 판에 33,900원이나 받아먹어. 진짜 되게 비싸다. 웬만해서 못 먹겠다. 우리 다음에 피자 만들어서 2만원에 팔아 돈 남겠다. 남겠다고? 그럼 피자장 사야겠다. 할머니 저기 왔어요. 현서야 할머니랑 피자 먹자. 야호 신난다. 맛있겠다. 짜잔. 어 웃잖아. 빵이 왜 이래요? 피자야. 고기 있죠? 여긴 고기 없어요. 고기가 왜 없어? 고기 있구만. 노란 것은 달걀, 파란 것은 파.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어떻게 안 먹냐면 갑자기 나 안 먹어. 그럼 저 가버려. 아 진짜? 나도 안 먹어. 그럼 저 그냥 가버려. 어디 가? 왜 안 먹어? 할머니가 피자 만들었는데. 맘만 좋구만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야, 자피 이걸 몰라요? 아, 나 이거 몰라. 처음 봤어. 와, 근데 와 너무 약간 그 뭉클하다. 아 이거 그거잖아 완전히 집으로 치킨 먹고 싶다고 그렇지 집으로 현실판 현실판 집 현실판 집으로네 이 자피 하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치킨이 뭐 닭이야 닭 백숙 해주 저게 원래 그거야 이제 40분짜리 다큐인데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간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약간 엄하고 할머니는 좀 이제 애기 막 봐주고 아, 할아버지 막 혼나 막 손 들고 막 있으라고 아 진짜 재밌어 아. 규리 생각나네. 나도 규리한테 규리가 어린이집에서 그 뭐냐 사실 집에서는 거의 간을 안 해주는 걸 먹다가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간도 되어 있고 막 간간한 걸 뭐 빵도 먹어. 빵도 어린이집 처음 먹어봤어 얘가. 근데 빵 이제 어린이집에서 얘가 그 뭐야 15,000원 먹어서 나중에 애들 배고파서 결국 잘 먹는. 결국 먹어. 그 맛있게 생겼네. 야 전병 얼마나 맛있는데. 나중에 그 거기서 이렇게 모닝빵 사이에 그 당면이 들어가 있는 잡채가 들어가 있는 모닝빵이야. 그거를 이제 얘가 요만하게 생겼잖아. 이거 세 개를 먹었다. 거기서 먹으면서 더 줘 이러면서 먹었다. 계속 먹어. 세 개를 먹었어. 세 개를 먹었다는 거야. 이만한 거를. 와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그 얘기 들었거든. 네. 이소야. 우리 규리는 오늘 뭐 먹었어? 이랬어. 그러니까 규리가 빵 이래. 그래서 규리 잡채빵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잡채빵 해줄까? 그러니까 규리가 빵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는데 당장 잡채가 뭐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이제 빵을 줬어요. 왜냐면 빵은 이제 빵 맛을 드디어 얘가 아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먹으려고 했던 빵을 딱 줬더니 픽 버리더라고. 아. 그 빵이 아니라고. 야 내가 이제 속상했어요? 아니 내가 내일 먹었지. 아싸 이거 자피 진짜 먹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래서 나온 거야 자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축 저도 할머니 밑에서 유년기 자란데 키세스 초콜릿 처음 먹어보고 할머니한테 밤 모양인데 단 거 사줘야 하면서 울었는데 할머니가 밤 쪄줌. 그래
테니까. 야, 근데 그게 진짜 얼마나 나중에 되면은 그 당시에는 키세스, 막 키세스 밥 모양인데 밥. 스키세 하나? 스키세 하나? 이런 거 아니야. 건축비가 가장 비싼 거. 야, 당연히 야. 비죠. 왜요? 최근에 지었으니까 제일 비싸겠죠. 이 현재 그 시가랑 계산해 봐야지. 환율로 계산해 봐야지. 환율로. 그래도 비일 것 같다. 왜냐면 규모가 워낙 크고. 오사카 성은 그거 안 했나? 오사카도 최근에 지었을 텐데. 오사카 성 맞나?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다. 근데 왜 일본에서는 성에다가 그 인신 공양도 하고 막 그랬대며.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 시대 때는 우리도 막 했다고 하거든. 성 밑에다가 사람 이게 시체를 왜 그냥 일종의 그게 이제 지신처럼 그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한다. 그냥 그 뭐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어, 뭐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뭐 재앙이 안 오도록. 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사실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사람의 목숨이 들어가는. 삐입니다 삐. 삐요? 뻔해. 뻔하다고? 요즘에 지었는데 뭐. 요즘에 지었잖아요. 당연히 비싼 거 아니야? 형. 야. 형, 저기 오사카성 살래요. 저기 저 자. 뭐야? 오페라하우스 살래요. 오페라하우스 살겠다 나 같으면. 자, 이 문제. 정비도 안 들어와 얘는. 자, 이거는 이거 사실상 이거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상식 한 번만. 한 번만 생각하면 돼. 자, 너무 비싸게 받아 처먹는다. 이 프로그램이 누가 만든 거야? 일본에서 만들었잖아, 스위치.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린이들한테 이걸 이 문제를 푸는 어린이들한테 야 뭔가 어떤 그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낸 문제란 말이야. 우리 성이 이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아시겠죠? 하고 딱 낸 문제야.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우와. 맞지? 일본 맞지? 일본이 들어가 있다. 일본 게임이라. 그거야. 아, 나 근데 로컬라이징을 해서 새로 했는데. 아, 이거 모르네. 오사카성이 780억. 뭐야? 베르사유는 4천억인데? 제일 싼데? 아니, 두 번째로 싼데? 아, 높은 순. 어? 오타인가 보다. 높인가? 높인가 봐. 뭐요? 400억인가? 아닌데. 졸면서 만든 거냐 이 문제를? 7,800억이야 설마? 말이 안 되잖아. 7,800억은 7,800억이겠지 그러면은. 아, 그래요? 진짜 판매형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있는 오사카성을 갔는데 계속 막 내부를 또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있더라고. 그만큼 계속 돈이 돈, 들어가지 다 돈이잖아. 다 돈 인건비가 계속 붙어. 다 돈이잖아. 아, 780억 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엔 진짜 비싸다. 빵 깜빠니유. 깜빠뉴를 모르면 안 되죠. A는 그거 아니에요? 아웃백에 있는 그 감자. 아웃백 감자 아니에요? A? 남자 보세요. 버터 감자. 이거 약간 좀 그 독일 식빵 같고 C예요. 깜빠뉴. 아, D인가? 아, 뭐예요, 형? 미안합니다. 요리사 맞죠? 에. 어? 어, 저 답답하네. 아웃백 빵. 아웃백 빵이 깜빠뉴잖아. 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대충 이상한... 전혀 다른데 생긴 거? 아니 근데 빵이 그냥 이제 모양이랑 상관없이 약간 좀 나는 이제 좀 약간 좀 타원형의 깜빠뉴를 많이 먹어봐서. 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나봐요. 응. 잘못됐네. 제가 잘못했네 그러면. 근데 뭐 이렇게 생긴 것도 깜빠뉴인가 보지. 결혼식 적절하지 않는 복장 뭘까요? 자! 뭘까요? 결혼식 참석할 적절하지 않은 복장이에요. 자 사실상 얼핏 이거 사실 남자들은 또 맞추기 힘들 수도 있어. 이거는 또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맞추겠지만 자 결혼식 참석할 때 뭡니까? 뭡니까? A입니다. 왜죠? 웨딩드레스가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비슷하게 맞추면 안 된다? 네. 신부를 착각할 수 있다. 아... 저라면은 근데 남자는 됩니다. 양복 입어도 됩니다. 흰색 그 뭐야 그 뭐죠? 와이셔츠에 아. 그 자켓을 입어도 됩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A죠. B. 오케이.
사실 B랑 C가 더 쳤는데 땡땡이 미친 듯이 쳤는데. 그러니까 만에 또 나왔다. 만에 야 만에 아, 모네 밀레였지 원래 밀레 만에 모네 셋 중에 하나야. 만에 다 그 시대죠. 그 야 B 멋있다. B 멋있다. B 할래. B 멋있으니까. 아 저 A는 왜 자꾸 막 사 삼수 사수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어? 다른 밀레 문제에서 떨어지고 또 오고. 얘? 얘 처음 나왔어. 아니 다른 문제 할 때 나왔었어. 보기로, 얘가 나왔어? 보기로. 그래? 계속 떨어지고 다시 나와. 얘가 만에니까. 아 그래서 나온 거야? 응. 만에 그린 모네 그림. 아네모네. 만에가 그린 모네의 그림이래. 아 모네가 그림 그리는 걸 만에가 그렸어. 미쳤다. 미쳤어. 저기 저 사람이 모네. 둘이 같은 아마 시대 사람일 걸? 형제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지. 만에 모네인데? 아, 나 진짜 옛날에 이거 나 미술사 다 배웠는데 이거 나 다 까먹어 버리냐. 그 블리치 나오잖아. 만에. 미안해. 나 진짜 진짜 내가 이제 모르는 게 좀 미안할 지경이야. 내가 블리치나 블리치 나와. 원피스랑 이런 거 다 볼게. 썩지 않은 것을 고르시. 썩지 않는 것. 뭐가 안 썩는 거야? 썩지 않는 것. 꿀. 연어. 비. 살아있잖아. 나 이거 이제, 아, 이제는 안 속아. 안 속아. 지랄도. 살았으면 안 썩지. 자 이거 요거트죠? 죽어야 썩지. 다 자, 죽은 거잖아. 그래요. 자 썩지 않는 거. B. 자 A로 가겠습니다. 왜요? B. B지. 죽지 않아. 진짜 죽지 않아. 죽으면 썩잖아. 죽지 않아. 나는 죽지 않아. 연어 나는 죽지 않아. 네, 그 꿀은 유통기한이 없다 그러죠. 네. 사실 설탕도 똑같지. 발명 에디슨의 발명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에리스 추금기 전화기도 전화기 영상 전구 벨이죠. 벨 안톤 메우치. 어? 벨이 아니었어? 메우치였어요. 메우치라. 아 메우치다. 저 녀석을 메우치라. 행성. 행성 나왔네. 안 속아. 행성 가장 큰 행성을 고르시오. 아 알죠? 이건 알지. 저. 자 우리 이건 뭐야? A는 뭡니까? 네? A 뭐야? 수성. 오 이거 수성이야? 구슬. 그래? 토성. 이게 수성이야? 아 목성. 목성이지. 목성. 수성이고 B는 A는 뭐지? 유로파인가? A 수성이야? 어 수성이네. 나 수성을 왜 처음 보지? 마큐리. 일반 상식. 남극은 어딘가요? 우와! 야 이거 좀 어렵다. 너무 쉽잖아. 어디야? 네? 어디야? B죠 B. 오 왜지? 대륙이니까. 오. 아 맞습니다. A 북극은 대륙이 없죠. 그냥 빙하죠. 자, 악기! 목관 악기를 쉽다 뭐야? 뭐가 목관이야? 야, 이거 다 광이 없잖아. 광, 비 광이 없잖아요. 잠깐만 이게 왜 목관이야 다? 세추 비 진짜로? 다 금속인데? 이게 그걸 생각해야 돼. 맨 처음에 목관이야.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B 그래? 원래는 목관이야. 아 그래? 니리리리리 아니잖아. 이 부는 부분이 목관이라서 목관이래잖아. 아, 베토벤 바이러스 안 봤어요? 그 오보에 그 이거 바깥 끼는 거 이거 만들어서 그래. 맨날 깎아가지고 만들어져. 그래 그것 때문에 목관이래잖아. 그 오보에도 그래서 목관. 야 수능처럼 뒤로 갈수록 이게 확실히 지치네. 자 앞으로 아홉 아줌마 같은 왔다. 사람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똥똥똥어미 아줌마 같은 사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똥똥어미 재밌었는데 장근석 씨 나오. 가장 비싼 강아지 이 가격은 돈으로 이게 자꾸. 자 뭐예요? 다 비싼 거 뭡니까? 딱 봐도 A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전 손이 짜부를 시키는 데 옆에 볼을. 그러네. 자, 뭔 거 같아? 아, 뻔하지. 뭐야? B. 예? 얘가 누구야? B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C입니다. 왜 C예요? 시바잖아. 아유, 저 시바 아니요. 아니야? 응. 그럼 뭐야? 저거 그냥 뭐죠? 다른 거요? 저 C라고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그거다. D. 바우와우. 예. 바우와우와우 빰빰 하고 싶은 것들 나는 내 맘대로야 나는. 자, B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B는 아니지. 봐봐. 시라니까. 왜? 이거 일본에서 나온 일본 게임이잖아. 우리 시바. 아, 테리어. 테리어. 저 테리어. 불스테리야? 와, 그냥 딱 틀린 거. 딱 봤는데. 아, 이거 알아. 형 알아. 누르지 마봐. 나 이거 알아. 뭔데? 중국의 사자개라고 하는 차오차오라고 해서 그. 아, 얘가 차오차오야? 그 싸이월드에서 그래. 어, 막 호랑이를 이기는 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진 막 퍼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얘야? 완전 그 막 그 털 떡져가지고 막. 아~ 옛날에 내가 퍼갔단 말이야. 나 알아. 기억나. 사진첩에 퍼갔어. 너의 싸이월드. 목소리가 들려. 차우차 아니었는데? 티베탄 마스티프. 아, 그 같은 말이야. 그래? 아닐걸? 소리가 아키타견인데 안 비슷하다고? 아, 비슷하다 비슷해. 세계 가장 큰 물고기. 자, 가장 큰 물고기 뭡니까? B. 예? B. B? 이거 이게 향유고래인가? 저거? 저거요? 응. 이거 귀신상어. 이거 향유고래. B는 그 모비딕. 역시 대왕고래야. 아, C가 아 고래상어. 그치? D는 아 고래상어. D는 그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맞죠. 맞아. 풀어줬어. 맞아. 풀어졌다 그러더라. 전 봤어요 있을 때. 아 진짜? 리조트지. 이거야? 잠깐만. 리조트지. 리조트지. 뭐지? 진짜 리조트네. 하와이를 그러시오. 너 하와이 가봤잖아. 하와이 안 가보. 제가 좀 맞춰드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안 가봤지만 알 것 같아요. 아, 맞춰보세요 한번. 제가 하와이 전문가로서 전 두 번 갔기 때문에. 아 진짜? 나 B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화산? 어, 화산성? 어. 일단 C는 아니에요. C는 그 이거 몰디브 아닙니까? C는 그 어디 아랍에미레이트 그 어디죠? 거기야? 그쪽. 몰디브 아니야? 아예 아니야. A는 딱 보세요. 저 파란 지붕. 저 없어요. 하와이. 그렇지. 파란 지붕 없습니다. D는 어디야? D는 저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D는 그냥 로스앤젤레스. B. 나의 목소리. 아, 골드코스트야. 그거 몰디브. 세계 3대 짐미. 짐미. 삶은 샘미 사랑을 깊이 진미 너 없는 동안에 한 번도 널 잊은 적 없고 진미 넌 모를 거야. 자, 캐리어. 응? 3대 진미 트러플 캐비어 저 차비. 잠깐만. 오, 차피. 잠깐만. 오, 3대 진미인데 이거는 그거잖아. 엔초비. 엔초비인데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아구간 같은데 아구간? 차피. 아, 그거다. 푸아그라. 그 푸아그라. 아구간이 아니라 오리간. 엔초비. 안초비. 르누아르. 아, 르누아르. 기분 좋은 약간 좀 미술이나 이런 쪽을. 르누아르. 삐삐. B야? 자, 르누아르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자, 르누아르라는 거는 자, 보세요. 화풍을 봐도 뭔가 좀 화사해야 돼. 르누아르는 화사한 색깔이야. 화사한 약간 그런 느낌의 점유법. 어? 딱 봐도. 어? 맞죠? 오! 얼 르누아르 그 어?
조르주 사르팡티의 부인과 아이들. 르누아르 스폰이었던 그 그렇죠. 부인과 아들을 아이들을 그렇죠. 그린 거죠. 보통 이 당시에는 대부분 프로 작가들은 다 이제 그 후원자들을 그리죠. 아, 지금도 그래요. 아, 그렇지.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 보면은 뭐 뭐였더라? 누구였더라? 그 로쿠 무슨 일본 작가 그 전시 옛날에 갔었는데 다 대상이 후원자거든. 왜냐면 처음에 그 작가가 전시회인데 다 샀어 그림을. 아, 그 사람 갑자기 너무 이거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다 산 거야 그 사람 그림을. 그러면서 계속 수집해 더 그리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장소 제공하고 뭐 할 때까지 여기서 그림 그리라고 막 해. 그러니까 거기서 살잖아 자기 그 후원자 집 근처에서. 진짜? 그럼 후원자를 자주 만날 거 아니야 밥 먹고. 그치. 후원자를 그리는 거야. 와. 눈에 자꾸 보이니까. 그러네. 후원자 자식 그리고 후원자 뭐 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좀 약간 스타일을 바꿨는데 내가 봤을 땐 좀 별로 안 먹혔는지 다시 옛날 스타일로 다시 돌아오는 느낌. 나라 너도 봐봐. 후원 감사. 지 아는 거 나오니까 신나서 떠들잖아. 똑같다니까. 갑자기 신났어. 신났어. 아니 나는 나는 그 다방면을 하지만 희한하게 특이한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하잖아. 나라 아나. 똑같네. 똑같네. 나라 아나. 자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 그렇죠. 면적이 넓은 나라 어디입니까? 당연히 중국. 어? 잠깐만 생각해봐야 돼. 호주도 꽤 넓단 말이야? 아 중국은 중국. 중국이 제일 넓다? 중국이 제일 넓다? 중국. 왜냐? 아 아니다. 미국이야. 미국이 제일 넓다? 미국이야. 왜냐? 알래스카 까지? 있고 맞네. 하와이 막 그리고 뭐지? 근데 사이드로 가면 더 작아진단 말이야. 중국이 더 클 것 같아. 왜냐면 중앙에 있어가지고 지도 펼칠 때 막 사이드에 있는 데는 쫙 커지잖아요. 그린란드처럼. 그렇지. 얘네는 사이드에 있잖아. 중국은 가운데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왠지 미국 같아. 나 알래스카가 얼마나 커? 개 크지. 어? 중국 하얀. 어? 캐나다야? 호주인가 보네. 호주네. 캐나다. 캐나다가 뭐가 커? 개 크지. 캐나다가? 네. 미쳤지 캐나다. 캐나다 미국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잖아. 캐나다는요 순록이 2방만 해요. 아 그건 순록이고. 그러니까 그런 순록이 살 수 있는 나라 얼마나 크겠어. 와 국기? 국기 안 와. 폴란드. 자, 뭡니까? 폴란드 어디에요? 아, B잖아요. B라고? A는 뭐야 그러면? A는 물이 빠졌잖아. 저런 국기는 좀 약간 내가 많이 못 봤어. 인도네시아. 아, 맞아. 인도네시아가 저런 투톤인데? 둘 중에 하나야. 아, B야 B. 폴란드. B가 인도네시아. B 맞아. 아이 B. 아이 믿고 한번 가봐. 믿고 한번 가봐. 이게 폴란드야. 답답하네 지금. 맞지? 인도네시아 맞지? 아빠까발. 자카르타 하나. 아빠까발. 사아마타무 부뜨무 바타뚜 소와노바르나 수파루파루. 인도네시아 노래. 옛날에 또 한참 또 그거 또 찾아서 계속 듣더라고요. 한참 좋아했지. 아 뭐 하다가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듣더니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미쳤다고 막 갑자기. 야 내가 이걸 알다니. 민현지 같대. 파이톤 파이톤 문이 레디 파이톤. 파이톤 그거 아니야? 입에서 이렇게 물 내뿜는 사자 아니야? 그 뭐 싱가포르에 있는 거.
파이톤 무늬 파이톤? 무슨 말이야? 파이톤 비죠 비. 무늬 무늬가 무슨 말이야? 파이톤 무늬가? 파이톤 비. 이가란 머리 한 비. 파이톤. 파이톤. A. D다. D 바이슨 바이슨. 딱 봐도 D다. D 바이슨. 바이슨인데 B. 파이톤 무늬 천연 비단뱀 가죽의 모양을 일컬러.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어차피 건강 무슨 말이야 이게? 얘가 무슨 문이야? 사진이잖아. 나 바이슨 막 달려가는 거 봐. 얘 무슨 말이야 이게? 몰라 나도. 야 사진이 잘못된 거 아니야? 사진이? 파이톤. 사진이 잘못 나왔어. 파이톤. 내가 봤을 때 파이톤이 맞아. 파이톤은 뱀 문이야. 뱀 문이 그림인데 지금 그림을 잘못 넣은 거야. 아니 오류가 너무 많아 이 게임.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돈을 받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대충 막 만들었는데 위에서 컨펌할 때. 대충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미쳤네 이거. 야 무슨 다 잘못 냈잖아 문제를. 아 나 환불 받아야겠어. 잘못 만들었잖아. 아 대충 하네. 꽃. 꽃. 그냥 비싼 꽃을 고르시오. 가격을 약간 매기는 걸 좋아. 당연히 C잖아요. 딱 봐도 C 비싼데. 저 발색이 말이 됩니까? 이거는 하나잖아. 여러 개잖아. 응? 딱 봐도 여러 개인 게 비싸지. 비싸지. 장미꽃. C. C? 이게 C. 뭔데? 딱 발색이 신기하잖아요. 이거 조화 조화. 미안한 장. 이거 같아. 와 찍기 왜 이렇게 잘해요? 예? 그냥 찍는 거야 호접란. 꽃송이 크기에 따라. 아 꽃이 많아 하나에. 거봐 내가 말했지 정확하지. 압축꽃. 꽃이 송이 여러 가지잖아. 그 비쌀 수밖에. 압축꽃. 근데 이 안개꽃 얼마야? 안개꽃은 싸구려 싸구려. 500만 원. 꽃 근데 꽃이 개만은. 가치가 없어 별로. 돈? 50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새를 고르시오. 장난 똥 때리나 이. 미쳤나봐. 아 끝났어? 근데 그거 클리어 할 수밖에 없어. 틀리면 다시 기회를 주거든. 그러네. 아 그런거야? 그럼 뭐 다 끝난거야? 응. 뭐 몇 등 뭐 이런거 없어? 응.